오늘부터 함수를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이 중학교 때,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뭐, 그 1학기 때, 이제 함수를 배웠는데, 이제 뭐 결론부터 좀 이야기를 하면, 함수를 배운 게 아니고, 뭘 배웠냐면은, 1차 함수와 2차 함수를 배운 거야. 함수를 배운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1차 함수, 2차 함수를 뭐 비롯해서 3차 함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항함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학년 넘어가면 지수, 로그, 삼각함수, 막 그런 것도 다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거를 우리가 함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뭐를 함수라고 하고, 함수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고, 뭐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공부를 좀 한번 해볼 건데, 어쨌든 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정의역이야, 정의역. 함수에서 정의역이 제일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정의역을 이제 x값인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공역이 y값이고요. 공역 쪽에서 이제 정의역의 선택을 받은 친구들 우리가 뭐라 그러지? 치역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함수에서는 x에 의해서 무언가 여러 가지가 나타나기 때문에 정의역이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중학교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는 왜 선생님이 함수를 배운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의역에 대해서 어떤 특정하게 딱 제한시키거나 그렇진 않고, 그냥 어떤 거에 대해서 배운 거니? 실수 전체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냥. 실수 전체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래프 같은 것도 어떻게 나타나? 직선이나 곡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지. 그런데 정의역이 만약에 특정한 원소 몇 개로 만약에 주어지면, 당연히 그것들은 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함수가 이제 정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정의역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일단 하시고요. 그러면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자, 올, 원, 이렇게 정리를 좀 하면, 이 올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X 입장에서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뜻이야. 알겠니?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 원이라는 거는 뭐냐면 공역 쪽으로, y 쪽으로 몇 번만 가야 되냐, 한 번씩만 가야 된다, 대응 관계가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정의하는 게 함수야. 그러니까는 앞으로 우리한테 이제 함수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x 하나가, 그러니까 정의역이 무언가 이렇게 세팅이 이렇게 돼 있어. 정의역이 이렇게 세팅이 돼 있으면 여기 안에 원소가 몇 개든지 뭐 상관없이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렇게 y쪽으로 몇 번만 가야 되냐, 한 x당 한 번씩만 가야 됩니다. 이러한 어떤 조건이 만약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함수라고 말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안 간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가 두 개로 이렇게 갔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거를 함수라고 하지 않는다, 그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일단은 함수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all, one이라는 두 단어를 기억을 좀 하시고, 조금 군사사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렇게, 알겠어? 공역적으로 몇 번씩, 한 번씩만 대응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함수라고 하겠다, 그 뜻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그게 나와 있어요. 자, 두 집합 xy에 대해서 x의 모든 원소, 자, x의 모든 원소, x를 우리가 이제 정의역이라고 잡으니까, 그치?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y 원소, 이제 얘는 공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공역적으로 오직 몇 개씩 한 번씩만 대응관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것을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호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수 전체일 때도 있지만, 실수 전체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x가 세 개의 원소가 이렇게 주어져서 정의역으로, 알겠니? 그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만약에 대응관계가, 대응관계라는 거는 이제 뭐 1이 b로 간다, 이런 걸 대응이라 그래. 대응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얘는 우리는 함수냐 함수 아니냐 따질 때 뭐만 보냐,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한 번씩만 갔니? 오케이, 넌 한 번씩만 갔어. 너는 함수, 이렇게 말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얘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몇 번 갔습니까? 두 번 갔죠. 그러니까 일단은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얘는 갔어, 안 갔어? 안 갔어요.
결론적으로 얘는 올이라는 조건에도 만족하지 않고 원이라는 조건에도 뭐합니까? 만족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함수가 될 수가 없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기 문제 같은 거는 간단히 풀어보시고 일단은 이런 거야. 자, 얘들아 y 이꼴 절대값 x가 이렇게 있어. y 이꼴 절대값 x가 있으면 이거는 함수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지식으로는 당연히 함수죠. 함수 맞잖아, 그치? 그런데 이게 왜 함수냐라고 우리가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는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정의역도 뭐였고 실수 전체였고 공역도 뭐였어? 실수 전체였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x에 있는 모든 원소를 따질 필요는 없었고 그냥 한 번씩만 대응할 수 있느냐 라는 그 관점에서만 따졌는데, 근데 이제 한 번씩 대응하는 그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냥 그런 관계를 따진 게 아니라 그냥 뭐 1차 함수, 2차 함수, 뭐 절대값 씌워진 거 그런 것들은 함수가 된다라고 그냥 아예 가정을 하고 뭐 했어? 그냥 공부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제 함수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 게 정확한 거야?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자 x라는 친구가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돼 있습니다. y라는 친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고 x가 정의역이 공역이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산을 하는 얘기거든. 함수는 하나의 연산식입니다. 그냥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친구들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물이 여기에 뭐 해야 돼? 있어야 되겠지. 있어야만이 대응이라는 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얘는 함수 맞아 안 맞아?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얘 갈 곳 없잖아. 얘도 갈 곳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함수라는 거는 물론 고등학교 때도 함수를 뭐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아요. 그냥 아주 그냥 겉핥기 식으로 쬐끔만 배워요. 근데 그 쬐끔에서 우리가 딱 관심 가질 부분은 바로 뭐냐면 이런 식으로 무언가 이렇게 나왔으면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는 그냥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함수의 개념을 적용시키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정의역이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이런 식으로 몇 개를 딱 이렇게 정해줬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정의,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이러한 계산법에 의해서 y값으로 갈 수가 있느냐, 즉 자기 짝꿍을 찾을 수가 있느냐를 따지셔서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를 뭐 하면 된다? 판별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정의역, 공역, 치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의역은 이제 x값들을 정의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역은 y값들을 공역이라고 하고요. 치역은 y공역 중에서 선택받은 y값들이지. 그러니까 x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애들을 뭐라고 하냐? 그렇지. 치역이라고 얘기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서오세요. 덥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이러한 이제 우리한테 대응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냈다라고 하면, 정의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1, 2, 3이 되겠죠. 공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4, 5, 6이 공역이 되겠죠. 치역은 뭐가 되겠습니까? 4하고 6이 치역이다. 이렇게 보면 돼. 함수는 얘들아 x 기준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역함수를 배우면 역함수는 이제 또 역이라는 게 바뀌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y가 이제 x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이제 y가 기준이 되기도 해. 알겠어? 어쨌든 아직은 그냥 역함수를 안 배우고, 역함수 언제 배웁니까? 목요일날 배워요. 오늘 함수 끝나요. 한 단어. 그러니까 어쨌든 출발하는 곳이 기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출발하는 곳에서 선생님이 말한 올이라는 조건, 올이 뭐라고 해더라? 출발하는 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자, 원 뭐라고요? y쪽으로 한 번씩만 갔느냐, 이 두 가지 조건만 따져줘서 오케이 그러면 되는 거야. y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몰리는 거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y쪽에서 선택받은 친구가 없는 거 함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뭐 함수인 거 한번 찾아봐라 했는데 뭐 여러분이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뭐 기동을 닿던 1차라든지 2차 이런 것들 다 실수 전체였기 때문에
특별한 뭐 문제가 없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제 우리가 함수 단원이 크게 이제 4개 단원이 있습니다. 그냥 함수의 개괄적인 거를 배우는 함수 단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중단원이 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유리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리함수가 있어요.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는 함수의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이게 뭐 1차 함수, 2차 함수 하듯이 그냥 그러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친구들은 유리함수거든요. 얘들아, 유리함수 배우고 나면은 왜 정의역 이런 식으로 되는지, 치역 이런 식으로 되는지를 쉽게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굳이 이해하려고 노력 안 하셔도 돼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로 같은 함수 한번 봅시다. 서로 같다라는 건 얘들아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지연이하고 유준이 둘이가 있는데 지연이하고 유준이가 서로 같습니까? 아니요. 서로 같다라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거에 있어서 다 같아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이건 있지. 뭐냐, 너하고 나하고 우리 둘이는 뭐 쉽게 말하면 음식을 좋아하는 선호도에 있어서는 같아.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여기 보세요. Y는 자, FX는 참고적으로 얘들아 이 FX, GX 이런 것들은 그냥 대명사라고 보면 돼. 왜 그러냐면은 Y는 X하고 Y는 이렇게 해버리면은 얘하고 얘하고 부를 때 이게 같잖아. 그치? 그러면 굳이 또 너를 1번, 너를 2번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귀찮은 거야. 그래서 그냥 뭐 하는 것 뿐이야? 아, Y 대신에 FX, 이거 대신에 뭐 GX 이렇게 하는 것 뿐이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FX를 X라고 해보고요. 자, GX를 X, 자, 제곱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FX하고 GX는 서로 같은 함수입니까? 같은 함수냐 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때는 뭐 어떻게 판단해야 되냐. 자, 준비되어 있는 정의역을 이 각각의 식에다가 이렇게 통 넣었어. 넣었을 때 모두 다 똑같은 값이 나오면, 넣는 것마다 똑같은 값이 나오면 같은 함수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면 여기 세제곱을 해볼게. fx하고 gx는 같은 함수입니까? 다른 함수입니까? 일단은 이렇게 물어보면 다른 함수죠. 왜? 무언가 아무런 얘기 없이 그렇게 물어봤다라는 거는 아무런 조건이 붙어있지 않으면 얘들아 그냥 정의역이 뭐라는 얘기야? 실수 전체라는 얘기야. 알겠니? 실수 전체면 당연히 x에다가 2를 집어넣어보면 fx는 2가 되지만 gx는 뭐가 됩니까? 8이 당연히 안 되죠. 그런데 fx하고 gx도 뭐 할 수가 있다고? 정의역을 적절하게 제한하며 같은 함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함수라는 걸 갖다가 당연히 x하고 x의 제곱은 당연히 다른 함수죠. 지금까지는 왜 당연히 다른 함수였냐? 지금까지는 정의역을 내가 제한시키거나 그런 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고1 함수를 배우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 정의역을 필요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 조절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함수들을 내가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중학교하고 관계 있어가지고 오해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정의역이라는 게 마이너스 1, 0, 1. 자, 이렇게 세 가지 원소만 만약에 딱 제공이 된다라고 한다면 FS와 GX 생긴 모양은 전혀 다르지만, 그쵸?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어?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에게 같은 함수라는 그러한 말뜻은 뭘 말하는 거냐? 정의역이 제한되지 않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야 되겠어? FX와 GX가 뭐 차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수까지 무조건 다 같아야 되겠지. 이해되죠? 그런데 뭐라면 아, 정의역이 만약에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모양이 전혀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함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있다라는 얘기야. 자, 이것이 문제를 어떻게 나오냐? 문제를 이렇게 나옵니다.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구요. 그 다음에 gx는 뭐냐면 gs는 x입니다. 이렇게 x. 알겠습니까? 그러면 fx하고 gx가 같은 함수가 되기 위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다시 fx하고 gx는 당연히 같은 함수, 다른 함수야. 당연히 다른 함수지. 그렇지? 근데 얘네들이 같은 함수가 되게 하기 위한 정의역의
집합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일단 얘들아, 같은 함수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죠? 어쨌든 정의역이 무언가로 이렇게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뭐가 돼야 된다고? 같은 값이 나와야 된다고.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A가 있는데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을 때와 여기다가 A를 집어넣을 때 결과물이 뭐가 돼야 된다고? 같아야 된다고. 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결론적으로 얘하고 얘하고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같다는 얘기가 되겠지. 얘하고 얘를 같게 만들어버리면 거기에 필요한 거를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어? 갖다 진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콜 x라고 논다는 얘기야. 알겠니? 네. 그럼 얘가 넘어오면 0이 되고 얘는 뭐가 됩니까? 3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은 x 이퀄 뭐하고 1하고 2는 뭐란 얘기야? 아, x 1하고 2는 여기다가 1 넣나 여기다가 1 넣나 똑같이 1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2 집어넣나 여기다가 2 집어넣나 어떻다는 얘기야? 똑같은 2라는 값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머지 값들은 안 되지만 1하고 2만큼은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x라는 어떤 이 집합이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 원소 개수가 몇 개입니까? 두 개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렇게도 되지만 당연히 어떻게 해도 되냐면 이렇게만 있어도 상관이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상관이 없겠지. 맞죠? 네. 어, 정의역이 이렇게만 준비가 되더라도 그냥 1 넣고 1 넣으면 되는 거잖아. 2 넣고 2 넣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구할 수 있는 이 x의 최대 개수를 구하고 나면 얘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몇 개입니까? 이렇게 네 개가 되겠죠. 그런데 누구는 안 돼? 공집합은 안 돼. 알겠지?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빼기 1 해가지고 몇 개가 된다? 세 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하고 2는 과연 뭘 의미하느냐라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2차 함수가 어떻게 있냐면 2차 함수가 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알겠어? 그러고 나서 1차 함수가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당연히 만나는 점이 있어 없어? 그렇죠? 만나는 점이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 이 두 점을 바로 뭐냐? 이 두 점이 바로 얘가 되는 거야. 알겠니? 생각을 해봐. 여기 있는 이 점은 여기에도 만족하고 여기도 만족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한다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어차피 함수는 우리가 다 실수 전체 집합으로 만약에 보면 뭐로 나타낼 수가 있어? 그래프로 나타낼 수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그 두 그래프가 그려지는 와중에서 뭐가 생길 수 있니? 교점이 생길 수가 있겠지. 맞습니까? 그렇지. 그 교점이 바로 뭐가 될 수가 있냐? 같은 함수가 될 수 있게 하는 원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 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얘가 이제 뭐 3차 함수 나오고 얘가 뭐 2차 함수 나온다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러나서 이제 뭐 얘하고 같은 함수가 됐으면 좋겠다. 풀이 방식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얘하고 같게 만드는 결국에는 교점인 x 값이 뭐냐 몇 개 있느냐 이렇게 보면 되겠지. 되겠니? 그래서 x 값이 만약에 뭐 3개 있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는 정의역의 집합의 개수는 몇 개가 되는 거야? 7개가 되겠죠. 그렇죠. 2의 3제곱. 그치? 그러니까 원소가 3개 있으니까 그걸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다 된다는 얘기지. 다만 뭐만 안 된다? 공집합만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서로 같은 집합은 선생님이 마지막에 했던 내용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함수의 그래프고요.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실수 전체를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는 실수 전체로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부분 어떤 뭐 1부터 만약에 5까지 제한을 둔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는 실수로 했잖아 거의 다. 그치? 그랬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이제 이런 식의 뭐 직선이나 뭐 이런 식으로 곡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 아까 말했던 것처럼 x 정의역이 뭐 한 개 또는 뭐 두 개, 만약에 x 정의역이 한 개라면 당연히 그래프가 바로 뭐야? 그냥 점하나야. 당연히 점하나겠지. 뭐 예를 들어볼까요? y는
뭐 x가 있습니다. x제곱이 있습니다. 근데 정의역이 이렇게 돼 있어. 자, 그럼 이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는 거니? 1 집어넣을 때 1이잖아. 그러면은 이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함수의 그래프예요. 만약에 뭐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게 함수의 그래프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 꼭 뭐란 얘기니 얘들아? 어떤 뭐 직선이나 곡선으로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니?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 정의역을 뭐했다? 가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프 그리는 거는 선생님이 조금 절대가 같은 것도 설명할 때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5번에 보니까 어떤 그래프가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말이거든. 자, 선생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자,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자, 정의역이 딱 있으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가 그치? y쪽으로 몇 번만 간다고 얘들아? 한 번만 간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함수가 뭐냐? 우리끼리는 그냥 all, one이 함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알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선생님이 이제 얘부터 한번 얘기해볼게, 얘부터. 얘 같은 경우는, 자, 그래프가 여기 그려져 있니? 안 그려져 있니? 안 그려져 있지? 그럼 여기에 있는 x 값들은 갈 곳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만약에 정의역이라는 게,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지면 함수는 될 수가 있겠지. 그런데, 잘 들어봐. 그런데, 자, 여기에 있는 x 값, 여기에 있는 x 값은, 이렇게 갔더니, y 값 얘하고도 만나고, y 값 누구하고도 얘하고도 만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면 여기 있는 x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야? 1이라는 원칙을 뭐 한 거야? 깨진 거지. 위배된 거잖아. 그치? 무조건 한 명만 만나야 돼. 알겠어? 네. 그냥, 뭐, 이해 차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한 그 모시마 시기가, 남자가 미팅 나와가지고 두 명한테 뭐 하는 거야? 얘랑 추파를 던진 거다. 이렇게. 나쁜 놈이죠? 이런 거는 함수가 안 된다. 이거야. 알겠어? 한 명한테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x 값을 확인해 보려고 쑥 그어봤더니 여기 하나만 만났지, 만나는 점이. 여기 있는 x도 하나에서만 만났죠, 그쵸? 그러니까 x가 양수인 쪽도 x가 0인 쪽도 x가 음수인 쪽도 이렇게 그어보면 만나는 점이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 만나는 점이 한 군데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있는 x 값이 여기 있는 y 값한테만 뭐했다? 대응 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그 말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 뭐가 되는 거니? 함수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 이렇게 생긴 거. 참고적으로 얘 직선으로 돼 있는 거는 얘들아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세 가지 형태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나 또는 이렇게 돼 있는 거. 쉽게 말하면 기울기가 뭐인 거? 0이 아닌 거. 우리가 얘를 일체 함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기울기가 뭐인 거? 0인 거. 기울기가 0인 거는 우리가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상수함수. 그래서 얘는 y는 ax 플러스 b에서 a도 b도 물론 b는 0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a가 절대 0이 될 수가 없는 거지. a가 기울기고 기울기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러니까는 이런 모양은 반드시 x가 존재하고요. y는 뭐 y절편이니까 0이 될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지. 자, 얘 같은 모양은 이게 이제 x 축이고 y축이라고 한다면 얘는 이제 여기가 k값이라고 한다면 y꼴 뭐 k 이런 식으로 x가 있어 없어? x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상수함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 상수함수라는 거는 x값과 상관없이 모두 다 y값 뭐 하는 거야? 똑같은 값을 갖는 게 바로 상수함수다라고 보면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렇게 y축에 평행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직방을 말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만약에 k라면 우리는 x equal k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방금 배운 조건대로 한번 해보면 자 여기 있는 x는 갈 곳이 있어 없어? 없죠? 짝꿍은 없잖아. 짝꿍 찾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x값은 뭐 하는 거야? 르르르르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얘가 혼자.
거의 뭐 조선시대 왕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렀어?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용어로 불렀습니다. 물론 얘도 다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하고 함수하고는 이퀄 관계는 아니야. 알겠어? 직선의 방정식 안에는 뭐가 있어? 일차 함수가 있고 상수 함수가 있고 함수가 아닌 형태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셔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참고적으로 이해하시고, 그 어쨌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자, 예, 모든이라는 조건도 맞지 않고요. 한 명한테만 가야 된다는 조건도 맞지 않으니까 얘는 함수가 아닌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면 되냐? 하나의 x가 y가 하나를 갖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거든. 그게 바로 뭐냐면 y축에 평행하게 이렇게 그어보는 걸 말하는 거야. 이렇게 그어봤을 때 얘하고 만나는 점이 몇 군데냐, 그걸 통해 가지고 아 얘는 한 군데에서 만나는구나, 이렇게 그어봤더니 얘는 몇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y축에 평행하게. 알겠지? 이것도 까먹지 않기 위해 선생님이, 자 여러분이 함수를 쓸 때 함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죠? 이렇게 네. 그으면 돼요. 알겠어요? 네. 별걸 다 알려주죠. 자 얘도 보니까 이렇게 그어봐. 이렇게 봐. 한 군데서만 만나는 거 보이죠? 함수 맞죠? 얘는 함수가 맞아 안 맞아? 아니죠. 함수가 아닌 건 얘는 그럼 선생님 뭐예요? 그냥 방정식이라고 부르면 돼요. 방정식이라고. 나중에 이제 기하라는 과목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얘는 쌍곡선의 방정식입니다. 쌍곡선의. 나중에 기하할 친구들만.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지? 원? 방정식, 원 방정식이라고. 그쵸? 그러니까 함수 형태가 아닌 걸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미적분을 배우면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버립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다가 아니에요. 항상. 중3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루트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근데 고1 때 갑자기 들어가죠. 수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끝을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거는 미숙하다고 보면 돼. 그냥 그 범위 안에서만 맞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을 맞다고 괜히 친척 그 대학생 오빠, 수학과 오빠한테 우기지 마세요. 바보됩니다. 자,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라고 부르는 거니? 함수라고 부르지 않지. 왜? 이렇게 그어보면 두 군데서 만나고 이렇게 그어보면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애도 어긋나는 거고 원에도 어긋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얘는 뭐 함수인가 우리가 알고, 얘는 선생님 아까 말했었죠? 뭐라고? 직선의 방정식.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이 내년 이맘때 만나게 될 3차 함수. 수1에 수2에서 만나게 될 3차 함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뭐 그어보면 알잖아요. 이렇게. 그쵸? 몇 군데서 만날 것처럼 보이는데 한 군데서밖에 안 만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 문제를 좀 풀면서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자 1번. 어떻게 개념이 좀 충분히 뭐 다 정리됐죠? 오늘은 좀 친절 모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항상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서. 자, 1번. X에서 Y로의 함수인 거를 찾고 그 함수에 뭘 구하라고? 일단은 미션이 두 가지죠. 함수인 거 먼저 찾아라. 그 얘기지.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럼 우리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고요? 아, 모든 애들이 한 번씩 다 가느냐? 이 얘기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런 거는 뭐라고요? 그냥 연산식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연산식. 알겠니? 그럼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뭐라고 해서 연산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의역이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친구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보는 거지. 집어넣었을 때 결과물이 여기에 갈 곳이 있느냐 그 얘기란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여기다가 0을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를 준비해놨어? 안 해놨어? 안 해놨어. 너는 함수 아니다. 분명히 1차 함수인데 함수가 아니라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또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나는 거는 1차 함수, 2차 함수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의역에 따라서 함수가 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누군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선생님이 그래서 여러분한테 처음에 얘기했던 게 여러분은 함수를 배운 게 아니고 뭘 배웠다고? 1차 함수, 2차 함수를 배운 거라고. 함수는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배우는 함수에 대한 정의는
여러분이 앞으로 배우는 모든 함수에 다 적용이 됩니다. 함수의 원론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알겠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집어넣어가지고 뭐 되면 되겠죠. 0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 0 집어넣으면 1. 1 집어넣으면 0. 갈 곳 있죠? 2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함수 맞다. 치역을 구하라고 했고, 치역은 우리가 집합으로 표현을 해. 집합으로. 알겠지? 집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중복된 거는 한 번만 써줍니다. 알겠죠? 그래서 0하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네. 나머지 거 여러분들이 마무리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275번. 오히려 이렇게 넣으면 학생들이 더 어려워합니다. X에서 Y를 함수인 걸 한번 골라보라 라고 했네요. 자, 1번 보세요. 자, 이거 함수 맞아요?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아닙니까? 모든 이라는 조건에서 성립하지가 않죠. 왜? 2가 가지를 않았잖아. 오케이? 여긴 지금 1, 2, 3이 준비됐잖아. 그래, 안 그래? 1, 2, 3이 준비됐으니까 1, 2, 3이 모두 가야 되는데 2가 뭐 했어? 안 갔어. 오케이? 자, 2번 함수 맞아요? 아니에요. 왜? 3은 안 갔고요. 모든도 안 되고 1은 몇 번 갔습니까? 2번 갔습니다. 오케이. All, 1, 둘 다 너는 뭐 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나씩 꼼꼼하게 체크하시면서 하세요. 5번 난리 났네요. 자, 이런 거 아니라고 알겠지? 자, 발전 문제.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닌 거 그냥 뭐 하시면 되겠어?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절대값 있거나 없고 뭐 큰 상관은 없겠죠. 아시겠어요? 여러분 해보시면 되겠죠? 네. 2번.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골라보시오 라고 했고요. 함수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함수에서 이렇게 내리면 된다고 했지. 왜 그러냐면 옆으로 긋는 것도 또 곧 나오거든. 그랬으면 구분시켜주는 거야. 아. 자, 그래서 함수는 이렇게 내리면 됩니다. 아래로. 자, 작은 쪽에서 한번 내려보고요. 0에서 내려보고요. 큰 쪽에서 세 개만 대표로 내려보면 되겠지. 그러면 너는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너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빤듯한 함수, 무슨 함수라고 한다? 상수 함수라고 한다. 알겠니? 네. 상수 함수는 이런 거야, 얘들아.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미팅을 나왔는데 이 중에 한 명이 뭐 완전히 뭐 연예인급인가 봐.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 놈 새끼들이 이렇게 다. 이게 상수 함수야, 이게. 그러니까는 X값은 상관없이 Y값은 모두 다 뭐해? 똑같아 그냥. 이런 게 상수함수가 되겠죠. 뭐 당연히 이런 것도 상수함수가 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Y값 하나에 이렇게 올인된 거, 몰빵한 거, 그게 바로 상수함수의 대응관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상수함수가 맞죠? 오케이. 너는 아니다 라는 거 알고 있고, 너는 우리가 아까 봤던 거야, 그치? 네이처 함수가 피곤해서 옆으로 누워있어요. 왜 피곤합니까? 좀 나중에 만나야 돼. 지금 만나면 안 돼. 피곤해 누워있죠. 쉬고 있잖아. 3학년 때 기아로 만나세요. 자, 함수 아니다. 아니다. 너는 뭐, 이거 V자 함수. 무슨 함수입니까? 뭐, 전형적인 1차 함수의 절대값 쉬운 거지. 다 알고 있죠? 네. 1차 함수가 여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니 얘들아? 얘는 그냥 V자 함수라고 알겠지? 네. V자 함수고 꺾어지는 이 포인트가 어디라고? 얘가 뭐가 되는 점? 0이 되는 점. 그러니까 얘가 1이고 그 다음에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 얘가 1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울기가 풀마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오케이? 네. 2x 빼기 1. 그럼 뭐가 되는 거니? 여기가 뭐야? 여기가 2분의 1. 됐어 안 됐어? 네. 기울기는 뭐? 2, 2, 2 이렇게. 네. 이 정도는 바로 그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어렵지 않죠? 네. 괜찮아요? 너 맞다. 너 뭐야? 이거 뭐야? X- 가우스 X 이거. 네. 얘 둘이는 나와 했어 이 새끼들아. 오 똑바로 해 진짜로 보니까. 가우스 함수예요. 가우스 함수 x 마이너스 가우스 x. 원래 이제 y는 가우스 x만 있으면은 어떻게 나타나? 계단식으로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근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b 오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제 이런 모양의 함수고 선생님이 차후에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정리해 줄게요. 어쨌든 얘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느냐? 그냥 여러분이 그려 보시라고 이렇게 그려 보시라고.
어 나는 그럼 정확히 여기 그려봐야지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없는데 여기가 딱 정확하게 있잖아. 그치? 어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해도 뭐가 된다는 거야? 함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습니까? 네. 참고적으로 얘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x- 가우스 x예요. 만약에 비가 이렇게 온다 그럼 딱 느낌상 어떻게 가면 되겠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로 가면 되겠지 느낌상. 네. 그쵸? 아, 네. 아니 비가 이렇게 떨어지잖아 이렇게, 이렇게. 네. 아, 떨어지잖아 이렇게. 아 얘 지금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가 플러스 x라고. 네. 급하게 올라가 급하게 이렇게 그럼 뭐야 2x가 되는 거 아마 다 이런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한테 어쨌든 배운 것들만 정확하게 익히시면 돼요. 알겠어요? 네. 빠짐없이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3번. 자, 함수의 치역과 함수값 구하기라고 했고요.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은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만약에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배운 함수를 여러분이 조금 열심히 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년 이맘때가 되잖아. 얘들아, 수투를 배우거든? 수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수예요. 한 학기가 통틀어서 함수예요. 그리고 수원 같은 경우도 한 반절은 함수예요. 와. 내년 그 2학년 거는 한 4분의 3이 함수예요. 그러니까 함수를 못하면 이제 수학은 그냥 안녕이야. 진짜로. 그러니까는 하여튼 열심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함수 넘어서 단원이 순열과 조합이라는 단원 경우의 수, 뭐 이렇게 뽑는 거, 이게 반장 뽑고 하는 거. 그게 이제 내년에는 여러분이 수학 두 과목 할 거란 말이야. 확률과 통계가 또 과목이 있어요. 1년 동안. 그 경우의 수의 이제 확장판이 확률과 통계입니다. 그래서 2학기에서 배우는 함수, 그 다음에 이제 순열과 조합, 어쨌든 확률, 그 확률이라고. 그 두 가지는 이제 그거의 확장판이 뭐야? 이제 2학년이라고 보면 되니까 2학년 거를 배우기 위한 그냥 뭐야? 기초훈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열심히 하세요. 자, 이런 식의 표현법은 여러분이 되게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제는, 그전에는 그냥 뭐였어? 실수 전체 범위에서 한 가지 함수만 우리가 공부를 했어. 그치? 근데 이제는 뭐 한 거야? 뭐 적으면 뭐 두 가지 정도, 많으면 뭐 한 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자,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이러한 1차 함수를 내가 쓰겠다 이 얘기야. 뭐 여러분 다 아시는 함수잖아, 그쵸?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뭘 쓰겠다? 이러한 2차 함수를 쓰겠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x축, y축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동네는, 이쪽 동네는 얘를 사용을 하고, 맞죠? 이쪽 동네는 얘를 사용해서 두 개를 적절하게, 얘가 뭐 붙는지 안 붙는지도 모르겠다. 붙니 안 붙니? 안 붙겠죠. x에다가 0 넣어보면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고, 이거 3이면 그쵸? 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프가 뭐 이 정도로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뻥뻥 뚫렸다가 여기 이렇게 찍고 이렇게 뚫려서 이렇게 가는 이런 함수야. 그려본다면 굳이. 사실 근데 뭐 이렇게 그리는 거 여러분도 뭐 어렵지 않아요. 왜? 2차 함수 그릴 줄 알잖아. 그쵸? 1차 함수 그릴 줄 알잖아. 아 1차 함수 2차 함수만 그리면은 그려놓고 나서 그 범위값만 뭐 하면 되는 거야? 놔두고 나머지 지우면 되니까. 아시겠지? 그러니까 뭐 이런 모양의 함수를 괜히 거부감 있게 이제 받아들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래, 내 친구구나 생각하세요. 네. 자, 너는 왜 있다고 생겼니? 그지 마시고. 자, 그래서 X가 이제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어. 근데 Y는 뭐라고 했니? 정수라고 했지? F의 치역의 모든 원소의 합이잖아. 그래, 안 그래? 치역은 X를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나오겠지? 자, 해볼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얼마죠? 1입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입니까? 뭐, 하나씩 커지면 되겠죠. 그쵸? 그럼 3. 얘는 4. 얘는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네. 맞습니까? 그러면 F의 치역의 모든 원소는 이 친구가 될 것이고, 이거의 합은 뭐, 15.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별거 없어요. 그쵸? 자, 이렇게 돼 있다. R에서 R로의 함수라는 게 뭐냐면, 얘들아, 여기 봐봐. 이거에서, 자, 세모로의 함수. 이런 말이 써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정의역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뒤에 있는 거는 뭐라고 하냐? 공역이라고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 그 정의역 그 원소 집합들은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 쉽게 말하면 뭐 실수 집합도 있을 수가 있고 유리수 집합도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뭐 X라고 해서 0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뭐 K라고 해서 뭐 1, 2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알겠니? 이 중에서 정의역이 야 나 어떤 이번에 영화를 찍을 건데 정의역으로 나는 너를 캐스팅하겠어. 그럼 X 이렇게 붙이는 거야. 알겠니?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도, 야, 그러면은, 나는,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나는 그러면 Q를 쓸게. 그러면 Q 이렇게 쓰는 거라고. 그럼 우리 얘를 뭐라고 부르냐? 아, X에서 Q로의 함수 이렇게 부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은, 아, 나는 X를 썼어. 그럼 여기에서도, 아, 나도 X를 쓸래.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알겠니? 그러면 이 X에서 X로의 함수라는 게, 이 X라는 게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냥 X라는 함수가 있어. 그거를 누가? 정의역이라는 역할로도 쓰는 거고, 누구로? 공역이라는 역할로도 쓰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함수를 X축, Y축이라고 불렀잖아. 그래, 안 그래? 이것도 실제로 X축, Y축이라고 부르는 거는 통상적인 이야기죠, 사실은. 당연히 얘를 갖다가 뭐 A, 얘를 갖다가 B라고 불러도 되고요. 얘를 갖다가 0, 얘를 갖다가 3이라고 불러도 돼요. 상관없어요. 실제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는 XY가 없었으니까. 진짜예요? 네. 어. 그러면 만약에 0, 3이면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그럼 3은 이렇게 되는 거야. Y값은 0. 아, 0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3을 더한 다음에 3을 만들어라. 이게 바로 뭐야? 함수야.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얘를 갖다가 X, 1을 갖다가 Y라고 써주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만약에 B는 2A 더하기 3이 있다. 이것도 얘들아 A, B가 뭐라면? 상수만 아니라면. 상수라는 거는 뭐냐면 딱 고정된 하나 값만 갖는 걸 상수라고 하거든. 변수라는 거는 뭐냐면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는 게 변수야. 여기는 A, B가 변수라면 얘도 결국에는 뭐야? 함수식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R에서 R로의 함수라는 거는 뭐냐면 아, 정의역도 실수 전체를 사용을 했고요. 공역도 누구를? 실수 전체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F-1이라고 이고 이런 식들은 이제 연산식이라고 보면 되는 거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이런 1차 함수를 X가 1보다 클 때는 이런 1차 함수를 쓴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당연히 어디 들어가야 되겠니? 윗동네에 들어가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1이면 얼마가 됩니까? 3이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F2는 어디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1보다 크니까 이 동네 들어가면 되겠죠. 얘도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6이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됐어요? 자, 나머지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자, 281번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함수 Fx에 대해서 이것일 때 다음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나는 F3이 궁금하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3이라는 거는 바로 뭐야? 정의역을 말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니가 2x 빼기 1, 니가 뭐가 되면 좋겠어? 3이 되면 좋겠지. 그렇죠? 그러면 2x 빼기 1이 3이 되려면 x는 뭐가 되면 됩니까? 2가 되면 되겠죠. 즉, 여기는 x에 2가 들어가면 된대. 그러면 여기가 2가 들어가면 여기도 다 뭐가 들어가는 거니? 2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f 뭐 3이 될 것이고, 4, 4니까 뭐가 되겠어? 8. 그래서 너는 8 이렇게 답이 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fx가 지금 얼마인지 나는 궁금한 거야. 알겠니? 네. 그러면 여기 있는 2x 빼기 1이 누가 돼야 돼? x가 돼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2x 빼기 1이 x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x, 여기 x 헷갈린다고. 알겠니? 헷갈려.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놓냐? 아, 너를 갖다가 누구라고 놓자? t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일명? 뭐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 치환. 이렇게 하면 치환. 알겠니? 그러면 자, 2x 빼기 1이 t가 되려면 x가 뭐가 돼야 얘가 되냐 그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2x 마이너스 1이 t니까 이거 플러스 너 1 넘어가면은 이렇게 되고 그치? 2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즉 여기 있는 x 자리에다가 2분의 t 플 2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t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네.
그러면 당연히 아까 했던 거 똑같습니다. 당연히 여기 x하고 여기 x에다가도 뭐를 집어넣어야 돼? 2분의 t 플 1을 집어넣어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라고 봤더니 여기는 f 뭐가 되고요? t가 되고. 됐습니까? 제곱이잖아. 그치? 제곱이니까 4분의 뭐가 되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되고요. 플러스 두 배니까 그냥 2 없애버리면 되겠지. t 플러스 뭐가 되니? 이렇게 되겠다. 자, 마무리 정리하면 4분의 1t 제곱. 됐어 안 됐어? 그 다음에 4분의 2t니까 2분의 있잖아. 2분의 근데 t 하나가 있으니까 플러스 2분의 몇 t? 3t 플러스 4분의 1 1이니까 4분의 뭐가 되겠어? 자, 이제 그래서 정리하면 이게 네가 f 뭐란 얘기야? t란 얘기야. 근데 f x를 물어봤잖아.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를 x, 여기를 y. 근데 얘가 a, 얘가 b, 얘가 만약에 t, 얘가 f, t면 그냥 t를 x로 모아면 되는 거야? 바꿔만 주면 된다고 그냥. 네. 알겠어요? 네. 결론적으로 내가 이렇게 구했지만 실제로 얘는 f, x를 물어보니까 여기 있는 t들을 다 뭘로만 바꾸면 돼? x로만 바꿔서 이렇게 표현해주면 뭐한다? 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잠깐 쉽시다. 자, 두 함수 fg가 있습니다. 모든 집합 얘를 뭘로 한다고 얘들아? 얘를 정의역으로 한다. 뭐하라? 같은 함수. 그치? 지금 얘기했어. 같은 함수.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여기다가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모두 다 똑같은 값이 나오면 같은 집합 아니면 타다 해보면 되겠죠? 네. 자, 284로 바로 넘어갈게요. 선생님이 이제 아까 예시 들으면서 여러분한테 냈던 문제 같은 패턴이죠. fx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gx가 이래요. 자, 정의역에 뭐라고? 개수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x 제곱하고 누구하고 3x 마이너스 2 같다라고 누란 얘기지. 알겠어? 그러면 마플 땡땡 0에서 x1, x2 나오겠지? 그럼 x가 맥시멈으로 가질 수 있는 게 두 개란 얘기야. 알겠니? 네. 한 개 가져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개? 세 개. 세 개 하시면 되고 3차. 여러분 이거 뭐야? 인수분 해보면 되는 문제야. 네. 자, 넘어갈게요. 5번. 자, 조건을 이용해서 함수값 구하기. 사실 이 익힌 문제 5번이 약간 좀 막연한 거고 이제 이쪽 파트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어쨌든 나오는 문제마다 연습 열심히 하세요. 자, 뭐라고 되어있냐면 임의의 실수. 임의의 실수라는 말은 무슨 느낌이니?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거 아무거나 갖다가 뭐 할 수 있어? 쓸 수 있는 거지. 임의의 실수니까. 그러니까 지정된 실수가 아니라 임의의 실수. 아무거나 갖다 써. 그 말이라고. 네. 왜 웃어? 노래 안 꺼졌어요? 어? 아, 노래 흘러나오고 있어요? 분위기 좋네. 네. 자, 그래서 이 임의의 실수라는 말이 나에게 주는 멘트는 뭐라고 얘들아? x, y에 아무거나 아무 숫자나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아무거나 갖다 써. 그 말이라고. 자, 그랬을 때 이제 뭐 이러한 식을 만족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x에다가 0을 놓고 y에다가 0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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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렇게나 내가 원하는 거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어? 네. 선생님 갑자기 왜 0을 넣습니까? 여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넣은 거야. 이렇게 넣어보면 좌변은 뭐가 되겠니? f0이 되겠죠? 0 더하기 0이면 0이잖아. 네. 왜 0 더하기 0이 0이죠? 말해야 돼요? 그건 아니죠? 자, 0 더하기 0은 0이죠. 자, 얘는 뭡니까? f0 더하기 f5? 0. 하나밖에 없어지겠지? 네. f0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건 없어지니까. 그러면 f0은 뭐란 얘기야? 0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0은 뭐다? 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네. 그러면 자, f1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1은 우리가 이제 f0이 뭐인 거 알았어 얘들아? 0인 거 알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f1을 구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 지금 f2라는 친구를 우리가 알려줬죠.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나에게 알려준 이거 하나를 뭐 하는 거야? 내가 활용하는 거지. 그러면 내가 f2 값을 알잖아. 잘 봐봐.
내가 지금 2라는 값에 대한 걸 알고 1이라는 걸 구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에서 어쨌든 간에 내가 구하려는 것이 쉽게 말하면 1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알고 있는 걸 활용을 해야 되는 거야. 자, x에다가 1, y에다가 2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냐면 x에 1 넣고 y에다가 1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이. 그럼 여기는 뭐가 되지? f? 2. 이걸 내가 알아볼라? 알아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를 활용을 해서 구할 걸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f1 더하기 f1이잖아. 네. f 뭐가 되니? 1. 얘는 얼만데? 3. 6인데, 그치? 아, 네. f1은 뭐가 된다? 3 이렇게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뭐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하는 거야? 경험치로 익혀나가는 거야. 자, 그러면 f, 자, 2가 6이야. f 뭘 구하래? 빼기 10하고 20이지, 얘들아. 네. 쌤이 얘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20이라는 건 어떻게 하면 되니? 내가 지금 2를 알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여기다가 이렇게 이 친구 2 이렇게, 이렇게. 왜? 이거는 그러면은 f 뭐가 되고? 4. 4가 되고. 얘는 내가 아는 값이잖아. 네. 얼마? 6 더하기 6, 이렇게. 맞습니까? 네. 그럼 f4는 얼마죠? 12가 되죠. 나는 지금 20을 알아야 되니까 열심히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또 이제 44 하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F8이 되겠죠? 네. 그럼 F8은 얼마가 되겠어? 24가 되겠지. 4 더하기 4니까 되겠니? 네. 자, 그럼 F16은 뭐가 되겠습니까? 48이겠죠? 네. 8 더하기 8 하면 되니까 느낌 왔어? 네. 그럼 F20은 16 더하기 4에도 되고. 오케이? 그래 안 그래? 네. 맞지? 그럼 16 더하기 4를 하면 여기 16, 너 4, 너 16, 4 이렇게 되겠지. 그럼 F20은 16은 48, 4는 얼마? 12. 너는 뭐가 되겠어? 60. 60. 오케이. 그래서 너는 뭐가 된다? 60. 60.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값은 생각보다 할만합니다. 왜? 적당히 계속 뭐 하면 되니까? 싸가면 되니까. 그럼 이 마이너스 값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게 사실은 문제야. 마이너스는 얘들아 반드시 뭘 활용하냐면 얘를 활용하는 거야. 얘를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4를 넣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넣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0이잖아. 0이야 그럼 네 하고 달려올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면 나는 4라는 값을 4라는 내가 이걸 알잖아.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이거야. 쉽게 말하면 뭐 동그라미는 세모 더하기 별이라는 얘기 알겠어? 네. 이거는 미지수가 몇 개인 세 개인 개념이야. 그러니까 미지수 두 개를 내가 알면 이거 하나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는 것이 반드시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네들은 내가 알고 있는 걸로 뭐 해야 되겠어? 나타내줘야 되겠지. 아니 생각을 해봐라. 얘도 내가 모르는데 얘도 몰라. 얘 하나만 내가 알아. 그럼 어쩌라는 거야? 뭐 묻고 하는 거지 그냥.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그래서 근데 이거 이렇게 말해도 안 돼. 그냥 문제 계속 풀면서 그냥 경험치 쌓아야 돼. 이런 거는 그냥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한 가지 팁을 주면 마이너스 값은 0값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뭐 할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F-10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 아니니? 얘가 10이고 얘가 -10이면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10이고 얘가 -10이 되겠지 이렇게. 네. 근데 F0이 얼마야? 0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10하고 F-10은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 그렇지. 부호반대가 되겠지. 네. 그러면 나는 F10을 구하고 그거에 부호 반대 해주면 되겠지. 맞아요? 네. 10은 얼마예요? 2하고 8. 얼마? 30.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 -30. 최종적인 답은 뭐가 되나? 이거 쌤이 해주니까 그런갑다 하죠? 못해요 여러분. 진짜 못해요.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제일 어려워요. 연습 열심히 하세요. 네. 쌤. 자, F가 2분의 2 양수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가 필요한 거 네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모아라 갖다 써라 그 말이 알겠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족하고 얘가 만족한다. 보기 중에서 옳은 것만을 골라봐라. F1이 0이냐 그 말이야. 알겠어? 네.
그러면 F1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X다가도 1, Y다가도 1 넣으면 돼. 1, 1. 네. 근데 이제 왜 그렇게 하는지 사실 잘 몰라. 너네 지금. 그냥 일단 봐. 1은 뭐야? 이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셋 다 내가 모르는 값이지만 어쨌든 얘네가 없어지면서 내가 이 값을 뭐 할 수 있어?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응, 어쨌든 항상 이게 다시 한번 그냥 굳이 얘기해주면 이거라니까. 이거 두 개를 내가 두 개를 알아야 하나를 내가 구할 수 있는 거야. 또는 세 개가 모두 똑같은 걸로 표현되면 없어지면서 얘 알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두 개가 내가 모르는데 여기는 F이고 얘는 F1, 얘가 만약에 F1이면 얘를 내가 만약에 안다면 두 개를 아는 거니까 얘 구할 수 있는 거고. 맞죠? 그러니까 구하려는 거를 제외한 나머지 두 개 항은 해결이 돼야 돼. 지들끼리 없어지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값이든,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좀 더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너는 이제 맞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럼 자, 8은 얼마냐? 8은 8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2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뭐 할 수 있겠어? 4를 갑자기 집어넣으면 4는 내가 모르니까 안 되고요. 이렇게 2, 2. 네. 이렇게 2, 이렇게. 오케이? 그럼 F4가 얼마니? 2. 2하고 2 더한 거잖아. 그치? 네. 근데 2가 얼마야? 1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2가 되겠지. 그럼 8은 이제 어떻게 하면 돼? 그렇지. 4, 2, 4, 2 이렇게. 그렇게 하면 여기는 8이 됐잖아. 네. 4 내가 알아볼라. 알아요. 알아. 2 알아볼라. 알아요. 알잖아. 그러니까는 3. 됐어, 안 됐어? 됐어요. 이렇게 한다고. 이런 식으로. 네. 근데 이런 식이 어려워요. 분명히 얘기해서 어렵다고. 자, 그럼 2분의 1. 황당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썩게 생겼죠. 어떻게 하면 2분의 1 나오지? 생각을 해봐. 여기에다가, 여기에 2분의 1이 등장할 수는 없어. 여기 2분의 1이 등장하면 어떻게 돼야 되니까? 뭐, 4 곱하기, 뭐, 8분의 1 곱하기,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은 무조건 여기 한쪽에 있어야 돼.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8하고 2분의 1 곱하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니? 4가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여기는 하나는 4고, 하나는 뭐가 되고? 2분의 1 되고. 그러면, 아니, 8. 그러면 여기는 F4니까 내가 알고 있고, 그래, 안 그래? 네. 4니까 2는 F8이니까 얼마야? 3 더하기 F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기니디가 답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입니다. 예고했어요. 어려워요. 자, 그 다음 145쪽 이제 넘버 2 넘어가가지고 여러가지 함수입니다. 여러가지 함수는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미리 공부를 해 오셨겠지만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다 알고 있죠? 네. 진짜 안 보고 있는 느낌이 확 드는데. 꼭 보고 오셔야 돼요. 가나 알았지? 자, 네 가지가 있는데 1대1이 들어간 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항등함수, 그 다음에 상수함수 이렇게 있습니다. 정리 잠깐 해보면, 자, 1대1 함수가 있고요, 1대1 대응이 있고요, 자, 항등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수함수는 사실 뭐 거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그냥 y는 뭐 k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알겠지? 식도 식에 x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x와 상관없이 y값은 무조건 뭐다? 그냥 여기 있는 특정한 수다라는 얘기. 알겠어? 대응관계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하나의 몰빵된 이런 형태가 바로 뭐다? 상수함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알겠어?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x가 이렇게 1, 2, 3이 있고 y가 a, b, c가 있다?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러한 상황에서 상수함수의 개수는 세 가지가 되겠죠. 왜? 얘네들이 누구한테 몰리는 경우? 1로 몰리는 경우. 얘네가 누구한테 몰리는 경우? B로 몰리는 경우. 얘네들 누구한테 몰리는 경우? C로 몰리는 경우. 이해되겠지?
그래서 상수함수는 상수함수의 개수 관련된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gx가 gx 얘가 상수함수래. 뭐라고? 그러면 자 g1이 3이다. 그럼 g2는 얼마야? gx가 상수함수야. g1이 3이라면 g2는 얼마냐고. 3이죠. 이게 상수함수라고. 자 g2020 2022 이거 얼마라고요? 3이라고요. 상수함수는 이게 다예요. 알겠어? x값이 무엇이든지 y값이 무조건 뭐다? 똑같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항등함수 갈게요. 거꾸로 갈게요. 항등함수.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자, 두 가지로 나눠볼게.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뭐일 때?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 항등함수라는 건 뭐냐면 항상 같다라는 거야. 항상 같다라는 게 뭐냐면, x값이 a를 집어넣으면 y값도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a가 나온다는 얘기야. x에 3을 집어넣으면 y도 뭐가 돼? 3. 그러니까 x값과 y값이 같은 게 항등함수예요. 항상 같은 함수. 그래서 실수 전체가 정의역일 때는 지구상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y=x. 알겠니? 그러면 실수 전체가 아닐 때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거야. 알겠니? 아닐 때는 당연히 많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이 아까 말한 fx가 이렇습니다. 자 fx가 이러니까 얘는 당연히 항등함수의 모양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얘가 뭐 하고 싶어? 때를 쓰는 겁니다. 나 항등함수 될래? 막 이러는 거야. 그럼 항등함수 되게 해줘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네. 근데 항등함수가 뭐라고 얘들아? x값과 y값이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도 x에다가 뭔가 a를 집어넣었을 때 결과물이 y값이 a가 나오는 애가 있을 수 있잖아. 그쵸? 그러면 그것만 정의역으로 내가 뭐 해버리면? 딱 택해버리면, 제한해버리면 얘는 항등함수 될 수가 있다는 거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찾을 거냐? 결론은 이 말입니다.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알겠니? 그러면 보장된 항등함수, 보장된 항등함수가 누구야? y:x 이렇게. y:x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다 뭐라고 얘들아? 항상 a, b, b 그렇다는 얘기야.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점 중에서 y:x 위에도 동시에 있는 점들을 찾으면 여기 있는 점, 여기 있는 점은 뭐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 얘네 둘이만 내가 정의역으로 만약에 잡아버리면 얘도 뭐가 될 수가 있어?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겠지. 아까 우리가 서로 같은 함수에서 정의역을 제한시키면 충분히 같은 함수 될 수가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하고 좀 마찬가지 느낌으로 얘가 어쨌든 간에 2점하고 2점만을 정의역으로 가지고 있다면 나도 항등함수 될 수가 있다. 그게 바로 뭐냐? 너하고 공인된 항등함수의 교점을 구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는 x equal 2라고 이거 있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1, 2를 정의역으로 제한하든 1만 제한하든 2만 제한하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정의역이 제한된다면 이 함수도 뭐라고 볼 수 있어? 항등 함수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수 전체일 때는 y equal x밖에 안 되고 실수 전체가 아닐 때는 어떻게 하냐? fx equal x를 이용해서 뭐 한다? 정의역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항등함수에서는 실수 전체일 때 y equal x 하나밖에 없다. 실수 전체가 아닐 때는 이걸로 이해해가지고 정의역을 내가 뭐 한다? 내가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시겠죠? 자, 1대1. 자, 1대1 친구 두 명이 있는데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은 뭐냐면 1대1 함수는 함수라는 거 크게 의미 가질 거 없습니다. 그냥 붙인 거고요. 말 그대로 누가 중요해? 1대1이야, 1대1. 알겠니? 네. 1대1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렇게 표현할 거야. x1이 있고 x2가 있어. 근데 2로 같지 않다는 얘기야. 즉, x값이 서로 다르면. 이 말이야. 알겠지? 이것이면, 자, x1의 함수값과 x2의 y값이 뭐가 다르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x값이 다르면, 오케이? y값도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똑같은 y값에 서로 다른 x 두 명이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지. 이게 수학적인 뭡니까? 1대1의 의미야, 수학적인. 이게. 그래서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왜 그러냐면 문제에서 1대1이라는 말을 대놓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대놓고 말 잘 안 해요. 수학은 약간 세련되는 과목이라서 뭐래? 함축적인 의미를 툭툭 던지는 거야, 그냥. 네가 뭐 하라는 얘기야? 알아라는 얘기지. 아니 좀 돌려서 대놓고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수학은 약간 여자 같은 과목이죠. 아니 요구사항을 직접 남자친구한테 말하면 되는데 살짝 돌려 말해줘, 돌려서. 그래서 수학 좀 좋아해 주세요. 자, 같은 성이 비슷한 성질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얘는 바로 뭐라고 해야 돼? 얘는 1대1이 알겠지? 즉 이러한 관계만 형성이 되고 함수라는 정의의 조건이 맞다면 걔는 그냥 1대1 함수라는 거야. 알겠니? 그럼 1대1 대응은 뭐냐면 너 받고 이거야. 플러스. 오케이? 그러니까는 1대1이라는 조건 받고 그 다음에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됩니다. 자, 이거 플러스. 이게 1대1 대응이야. 공역과 치역이 같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역은 뭐니 얘들아? 준비되어 있는 y값을 말하는 거야. 근데 준비되어 있는 y값이 모두 다 선택을 받았다 그 얘기야. 알았어? 그래서 공역과 치역 이건 선생님이 이따가 그래프로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네 가지 함수가 있어요. 상수함수, 항등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그리고 1대1 함수하고 1대1 대응의 차이, 그 다음에 항등함수 차이를 보면 항등함수 같은 경우에 실수 전체일 때 y 콜 선생님이 y 콜 x라고 했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 y 콜 x는 1대1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1대1 맞죠? 참고적으로 얘가 1차 함수는 무조건 1대1이야. 알겠지? 그러면 항등함수 같은 경우는 1대1 대응이 되니까 1대1 대응 안에 포함됩니다. 뭔 소리냐? 자, 항등 오케이? 그 다음에 1대1 뭐? 대응 오케이? 그 다음에 1대1 뭐? 함수 이런 상황이에요. 알겠니? 항등함수를 1대1 함수라고 부르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내 원수잖아. 니네를 꼭 고등학교 1학년을 불러야 돼? 고등학생을 부르면 틀린 말이야? 이게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아니 그 얘기야 그냥. 우와, 비유 대박. 대박입니까? 아니 지나가는 뭐냐 니네를 아는 사람들은 선생님은 니네 고1인 거 알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니네 경화여고 교복이 막 경화여고 학생인 것만 아는 거지. 무슨 무슨인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그 얘기야 그냥. 알겠죠? 항등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대1 대응인 모든 함수는 1대1 함수에도 카운트가 돼야 한대?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1대1 함수이면 1대1 대응이냐? 라는 거는 아니지, 그거는. 왜?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인 원소도 있지만 1대1 함수에서 1대1 대응이 아닌 원소도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이게 이제 명제역 그런 개념이야. 1대1 대응이면 1대1 함수다. 참이라고. 명제는 그거예요. 1대1 함수면 1대1 대응이냐? 그건 거짓이라고. 왜?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에서 1대1 함수가 더 컸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뒤에가 크니까는 뭐야? 명제가 참, 충분 조건 이렇게 되는 거라고. 다 이렇게 엮이는 거라고 이제. 배웠으면 엮어야지 이제 슬슬. 오케이? 네. 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선생님은 할 얘기가 많은 관계로 자, 여기 좀 잠깐 얘기할게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얘들아 함수인지 함수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였지 얘들아? 뭐였습니까? 이렇게 내렸었죠. 그래 안 그래? 네. 그쵸? 네. 함수 이렇게. 그러면 1대1은 얘들아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제 우리 이런 2차 함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이랬었잖아. 하나의 y값에 대해서 x값이 몇 개 맞나? 두 개 만나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래서 1대1은 옆으로 이렇게 그어보는 거야. x 축하고 똑같게 그어보는 거야. 그었을 때 만나는 교점이 이렇게 몇 개가 생긴다?
두 개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얘는 y값 만약에 뭐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y값 3에 x 몇 명이, 두 명이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러면은 y값 3인데 x 두 명이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얘를 1대1이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함수 조건은 우리가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하면, 자, 함수 이렇게 그어본다라고 하면 1대1은 1대 이렇게 그어보면 되겠죠? 됐어요? 그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자, 얘는 일단 함수가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얘도 함수가 아니잖아. 네. 얘는 함수 맞지? 네. 1대1은 1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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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y 양수에서 y 음수에서 어디에서? 0에서 그어 주세요. 그거 주세요. 알겠어? 네. 그랬을 때 뭐가 되면? 한 점에서 만나면 걔는 1대1이다. 그 얘기야. 됐어요? 네. 자, 이렇게 그었더니 얘는 아니잖아. 그쵸? 그었더니 얘는 아니잖아. 그쵸? 네. 그었더니 맞네. 그쵸? 자, 그러면 1대1이라는 소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한번 해보고 넘어갑시다. 자, 새 그래프를 보면 어떤 특징, 이런 특징이 있네요. 자, 우리가 얘들아 이렇게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거, 내려가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감소 구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 감소 구간. 알겠지? 자, 이렇게 내려가지고, 내려가지고, 이렇게. 오케이? 그래, 안 그래? 자, 그 다음에 얘는 뭐 합니까? 올라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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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안 그래? 올라가는 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증가 구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증가 구간. 그렇지. 그래서 증가 구간하고 감소 구간이 다 있는 거는 특별하게 말을 붙이지 않지만,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구간만 있으면, 얘처럼. 오케이? 얘는 뭐라고 부르냐? 증가 함수라고 부릅니다. 증가 함수. 그래서 1차 함수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거니까 증가 함수거나 뭐가 되겠어? 감소 함수가 되겠지. 무조건. 알겠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증가 함수, 감소 함수라고는 말하지 않아요. 그냥 섞여 있으니까 그냥 증가 구간, 감소 구간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1대1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함수가 돼야 되냐? 결론부터 말하면 증가 함수나 감소 함수가 1대1이 되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자, y값이 여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증가나 감소가 섞여 있으면 내려올 때 만나고 안녕 이렇게, 다시 올라갈 때 안녕 이렇게 만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몇 번 만나겠어? 두 번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두 번 이상은 만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안 된다는 거야? 1대1이 안 되고, 그래서 옆으로 그어본다 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1대1 함수든 1대1 대응이든 어쨌든 두 가지, 1대1의 의미는 뭐냐면 함수의 그래프 모양이 제한, 우리가 지정된 뭐 실수 전체든 어쨌든 지정된 범위에서 증가만 하든지 올라만 가든지 또는 뭐 하든지 내려만 가든지 그렇게 됐을 때 1대1이라는 호칭을 붙을 수가 있다. 이게 다음 시간에는 확장이 돼서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네. 모르잖아. 어쨌든 그렇게 확장이 되니까 제 말은 중요하다 이거 얘기야. 알겠니?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1대1이라든지 역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고2, 고3 수능까지 계속 써먹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꼭 좀 아시고, 1대1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따지자라고 보면 오히려 뭐야? 아,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는 함수일 때 가능하다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만 합시다. 뭔 얘기하냐?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대1 함수는 뭐가 1대1 함수야? 그냥 1대1만 되면 1대1 함수야. 응? 네. 결론은 함수가 그래프가 있는데 올라만 가든지 또는 뭐 하든지. 내려. 얘들아, 참고적으로 이런 함수는 무슨 함수입니까? 상수 함수예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는 얘는 상수 함수, 얘는 1차 함수, 이런 식이겠지. 네. 이렇게 섞여 있는 건 얘는 우리가 증가한다고 말하지 않죠? 상수는 당연히 기울기가 0이니까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건 1대1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아무리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도 이렇게 올라가야만이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자, 1대1이라는 거는 그냥 함수 그래프가 있어. 자, 이 그래프 1대1 맞아 안 맞아? 예. 맞아요. 선생님 1대1 맞냐? 나 직관적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이렇게 가냐, 아니면 올라가거나 내려만 가느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얘는 지금 무슨 함수입니까? 증가함수죠? 올라만 가고 있죠? 그러면 1대1 된다고. 얘 1대1 돼야 안 돼요? 된다고. 올라만 가잖아? 얘는? 안 돼. 안 돼. 이거 3차 함수예요. 내년에 만나요? 안녕? 1년 기다려. 이렇게 하고. 알겠지? 자, 일단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얘는 둘 다 뭐냐? 1대1 함수야. 둘 다 1대1 함수. 그런데 얘는 1대1 함수만 되는 거고, 얘는 1대1이면서 누구까지 되냐? 1대1 대응까지 되는 거야. 그러면 얘하고 두 개 차이가 뭐야? 빨리 눈 크게 뜨고 봐봐. 자, 크게 해줄게. 이렇게 보이겠죠? 차이가 뭡니까? 두 함수 차이. 음수와요. 그쵸. 그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얘는 그래프가 y값에 왜 그러냐면 1대1 대응선이 뭐라 그랬어? 공역과 치역이 같다 그랬잖아. 그래 안 그래? 공역 치역은 누구 나라 이야기야? x나라야 y나라야? y나라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y 입장에서 따져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거는 뭐냐면 공역이라는 거는 준비된 y고 치역은 선택된 y, 치역이야. y값이야. 선택된 y값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래프로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프로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진 위치가 y의 전체 범위에 그려져 있으면 걔는 1대1 대응인 거야. 왜? 위도 중간도 아래도 다 선택받았으니까. 있잖아, 이렇게. 중간도 있고 얘도 있고. 그래 안 그래? 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그러니까 그거 봤을 때 짝꿍이 있잖아. 짝꿍이 이렇게 있잖아. 그치? 어디를, y의 어디를 그어보더라도 쭉 이어졌을 거니까 짝꿍이 있겠어 없겠어? 네. 있지? 그러면 얘는, 예? 모든 y 값에 대해서 짝꿍이 다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선택을 다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y 값은 얘는, 아, 내 짝 없어. 이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인 거야? 나는 예쁘게 화장도 열심히 하고, 머리도 붓고, 그러고 딱 나왔는데, 아이씨.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아쉽지만. 그러니까 이건 1대1 함수야. 왜? 공역은 이만큼이 다 공역인데. 그래 안 그래? 치역은 이만큼만 치역인 거지. 이만큼만 함수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쪽이 치역이라고. 왜? 선택받은 애들은 반드시 뭘로 나타나? 그렇지. 그래프의 한 점으로서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y의 범위가 치역의 범위가 되는 거야.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1대1 대응과 1대1 뭐 함수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겠네요. 자, 정리할게요. 1대1, 직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 함수 그래프를 보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만 보면 알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1대1 대응과 1대1 함수의 차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y 전체에 그려져 있냐, 또는 y가 제한되어 있으면 제한되는 y에 다 그려져 있냐, 그거를 말하는 거야. 이따가 또 문제 하나 통해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줄게요. 어쨌든 포괄적으로 그렇게 의미 알고 계세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봅시다, 여기. 1번.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는 건 얘들아, 1대1 대응도 되고, 항등함수도 다 포함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그래프가 어떻게만 되어 있으면, 증가나 감소만 있으면, 넌 다 1대1이야. 너 1대, 너 1대, 오케이, 1대. 너 1대, 1대. 너는 아니잖아, 이렇게. 증가, 감소 있으니까. 맞아? 너 1대, 맞아, 1대, 맞아. 너 맞아, 안 맞아. 아니야. 너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세 개는 모두 다 뭐야? 1대1. 이해되겠죠? 1대1 대응은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있는 애들만 1대1 대응. 참 쉽죠? 항등함수는 y equal x밖에 없다고. 얘밖에 없다고. 얘밖에. 알겠어? 상수함수는 뭐 얘인 거 알겠지? 넘어가도 되겠죠? 네. 오케이. 자, 변형 문제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얘들아 무슨 말이라고? x가 다르면 y가 다르다. 무슨 말이라고? 1대1. 오케이? 네. 1대1이라는 말이야, 얘는. 자, 1대1 함수를 찾아라. 1대1 함수가 아닌 거가 뭐냐, 그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너는 무조건 내가 1대1인 거 알겠지, 얘는. 네. 그쵸? 너는 이렇게 생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여기가 2잖아. 그리고 얘는 2보다 뭐라 그래서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어디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 얘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증가만 있으니까 1대1 됩니까? 안 됩니까? 1대1 되죠.
이해 되니 안 되니? 이해 되죠? 그래서 너도 내가 찾는 거 아니다. 너는 이거 무슨 함수라고 항상 절대값 있고 1차 함수는 V자 함수. 오케이? 얘가 1이면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 여기가 누구라고? X 이퀄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된 X값. 이거는 바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니까 여기만 지금 말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당연히 감소만 있죠? 그러니까 1대 돼야 안 돼요? 된다. 오케이. 자, 4번. 마이너스 x 제곱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네. 자, 근데 여기가 어디야? x 이퀄 뭐야? 빵이야. 그쵸? 근데 0보다 크다니까는 당연히 이쪽만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감소만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넣어도 된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알 게 뭐냐면, 아, 이렇게 2차 형태로 돼 있다 하더라도 뭐 하면? 적당히 x 값을 뭐 하면? 정의역을 조절하면? 그쵸? 정의역을 조절하면? 1대1 함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심을 게 뭐냐면, 뭔가 딱 얘는 얘야라고 결정된 게 없어. 정의역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달라질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이런 거. 자,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절대값이 있어도 절대값을 해결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식을 나타내 봐야 되는데, 이 식은 실제로 얘들 어떤 식하고 똑같냐면은 두 개로 나누면 됩니다. 절대값 덕분에 우리는 정의역을 두 개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나누냐? 자, 절대값이 0보다 클 때와 절대값이 0보다 작을 때. 이렇게. 이해되겠어? 그러니까 얘에 의해서 이 친구가 x로 나오거나 마이너스 x로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에 따라서 앞에 있는 거하고 계산 결과가 달라지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값이 있으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귀찮은 것 뿐이에요. 왜? 거기에서 나눠야 되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 뿐이야. 알겠어?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뭘로 나오니? 양수로 나오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되겠어? EX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X가 0보다 작으면 얘는 뭘로 나오니? 마이너스 X로 나오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0이 되겠네. 그래서 함수를 한번 잠깐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0이라는 상수함수 이렇게 돼야 되겠지. 0보다 클 때는 EX니까 뭐 이 정도로 갈 수가 있겠지. 이런 모양의 함수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1대1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 네가 최종적인 뭐다? 답이 된다. 이 정도 문제라면 충분히 학교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되겠어요? 자, 2번 갑시다. 그렇고? 자, 2번. 아니야, 잠깐 쉬고. X가 이렇게 0, 1, 2, 정의역이 이렇게 3개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 x에서 얘들아 x로의 함수라는 게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앞에 있는 이 친구는 이제 정의역을 의미하는 거,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공역을 의미하는 거야. 근데 정의역과 공역이 둘 다 누구를 채용했다 그 얘기야? 이 친구를 채용했다 그 의미로 보시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새 함수 f, g, h가 있는데요. 자, 1대1, F는 무슨 함수라고? 1대1 대응함수고, 자, G는 무슨 함수라고? 선생님 상수함수 특징이 뭐라 그랬어? X와 상관없이 모든 Y 값이 똑같다. 네. 상수함수. 자,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가 항등함수입니까? X 값과 Y 값이 똑같아야 돼. F1은 1, F2는 2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만족한다. 그럴 때, 얘를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야. 알겠지? 항상 얘들아, 누구로 시작하냐면, 항등함수로 시작을 합니다. 왜 항등함수는? 항등함수는 만약에 h3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얘는 그냥 3이니까. 왜? 두 개가 모아야 되니까? 같아야 되니까. 이해됩니까? 그게 항등함수라고 해. 그러니까, 지금 항등함수가 누구야? h잖아. 이게 항등함수라고. 알겠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얼마라고 보면 되겠니? 2라고 보면 되겠지. 네. 그러면 g1이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h2가 2니까 아 너는 뭐가 되는 건? 2가 되는 거지 그냥. 그러면 g2는 얼마야? g2는?
자, g는 무슨 함수입니까? 상수함수죠? 네. 상수함수는 x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예라고요. 맞죠? 이해돼? g1도 2고 g0도 2고 g2도 2가 되는 거야. 그게 상수함수의 특징이라고.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니? 2가 되는 거지. 자, 나는 누구만 체크하면 돼? f만 체크하면 되는데 f는 1대1이니까 직접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F 0, 1, 2 0, 1, 2 이렇게 하시고요. 자, F0이 2라고 했으니까 일단은 0은 이렇게 가겠다는 얘기지.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네 둘이는 1대1이니까 뭐 이렇게 가겠죠. 뭐 적당히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1대1 맞잖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조건이 이제 맞는지만 체크하면 되겠지. F0이 얼마나 그랬어? 2라고 했잖아, 그렇지? 근데 F1이 0이니까 얘는 0이고, F2가 뭐야? 1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2는 2. 맞아, 안 맞아? 맞아. 맞죠? 그러면은, 아, 이런 식으로 Fx가 뭐가 되겠구나? 배치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만약에 이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한번 살펴볼까요? 얘는 2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F1은 얼마가 되죠? 1이죠. 얘는 뭐죠? 0. 맞지 안 맞아? 안 맞아.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하는 거니? 어, 찾는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래서 F2는 아까 얼마였니? F2는? 1이었지. 이렇게. 그래서 두 개를 다, 세 개를 모두 더해봐라. 답은 뭐가 된다? 5. 5가 우리가 찾는 답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항등함수를 가지고 일단은 뭐 하는 거야? 이 값을 구하는 거야. 왜? 항등함수는 여기 이 값과 여기 값이 무조건 똑같아야 되니까 바로 x값만 하면 y값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리고 상수함수의 특징, 그 다음 1대1 함수는 직접 내가 뭐 해서 대응관계를 그려봐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것도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x가 이렇게 되어 있고 y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여기는 x에서 y로의 함수야. 아, 그 뭐지? 정의역 쪽은 x 함수를 채용을 했고 공역 쪽은 y를 채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x가 1, 2, 3이고요. 자, y는 1, 2, 3, 4고요. 얘네가 자, F함수라고 봅시다. 자, F2가 4라고 했거든. 2가 4니까 얘는 이렇게 결정이 됐겠지. 그 다음에 F1하고 F3에 뭘 구하라고 했어? 최대값. 그런데 무슨 함수라고 그랬니? 1대1 되려면 당연히 2가 간 곳은 얘네가 가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러면 여기 있는 2라고 여기 있는 3은 누가 어디로 가든지 뭐 나는 그걸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여기하고 여기로 가면 되겠지. 네. 그게 제일 뭐가 되겠어? 최대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5가 된다. 이렇게 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별표 5개 치시고요. 시험지에서 만나자.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의 키워드는 뭐냐면 얘들아, 1대1 대응이야. 자, 1대1 대응은 선생님이 뭐를 강조했냐면 준비되어 있는 y값이 모두 다 사용이 돼야 된다고. 알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보세요. 정의역이 지금 여기 이렇게 돼 있어. 0에서부터 1까지라고 돼 있고 공역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라고 돼 있네. 그치? 자, 그랬을 때 A가 0보다 클 때 AB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FX 함수는 몇차 함수예요? 1차 함수고 A는 기울기고 B는 뭐니? Y절편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이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자, 선생님 일단 잠깐 좌표를 그려보시면 X값들은 얼마큼이 준비가 되니? 0에서부터 1까지 이만큼만 준비가 된 거야. 이만큼만 준비된 거지. Y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여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만큼만 준비가 된 거지.
그래서 준비된 것만 놓고 보면은 어디냐? 이만큼은 준비가 된 거야, 지금 현재. 이게 준비된 영역이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까지 됐어요? 되니? 그러니까는 X는 이만큼. 이만큼인데 X와 Y를 동시에 내가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만큼이 준비가 됐고, 그러면 이 친구가 1대1 대응이 된다. A가 0보다 크다. A가 0보다 크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죠? 증가함수. 무슨 함수? 증가함수. 올라가야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올라가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 선생님 한번 그려놓고 봐봐. 얘들아 만약에 이렇게 자 지금 이만큼이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 그러면 이 그래프의 의미가 뭔지 한번 선생님 잘 보여줄게.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려졌죠. 네. 이 범위 그래 안 그래? 이 범위에서도 있잖아 그래프. 얘도 네.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만큼과 이만큼 X 범위 내 그래프가 다 그려져 있잖아. 근데 Y는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다 그려져 있습니까? 안 그려져 있습니까? 그래도 있지 않죠. 이만큼을 준비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밖에 없잖아 그래프가. 네. 그럼 얘만큼은 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렇게 그려지면 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야? 1대1 함수가 되는 거야. 1대 대응이 아니고 준비된 애들이 선 짝꿍을 못 찾았잖아. 짝꿍을 다 찾아야 1대1 대응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려지면 얘는 1대1 함수를 말하는 거야. 1대1 함수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y 값의 일부만 사용되면 그게 1대1 함수라고. 알겠니? 자, 만약에 그림이, 자, 보세요. 이렇게 그려져. 그러면 이거는 뭘까? 이거는 함수가 아니에요, 아예. 왜 함수가 아니냐면, x가 여기서 여기까지 됐지, 얘들아. 네. 근데 x가 이만큼 밖에는 없지. 네. 이만큼은 x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단 얘기는 뭐에 유배되죠? 모든의 위배가 되는 거지, 모든의. 네. 맞아? 모든 X가 한 번씩만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여기 있는 X들은 아무리 짝꿍 찾으려고 가봤자 그래프하고 만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얘네들은 가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함수가 아닌 거야.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결론적으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냐? 여기 있는 이 박스를 가득 채워야 돼. X, Y를. 그래서 증가함수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채워야 되냐? 이렇게 채워야 돼. 이렇게 채우면 X가 어디서 그어도 Y가 어디서 그어도 다 짝꿍이 있겠지. 네. 그러면 이렇게 채운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얘는 뭡니까? 직선이죠? 직선이죠? 직선은 얘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냐? 두 점만 딱 찾으면 끝나는 거잖아. 네. 그럼 그 두 점이 뭐냐? 자, 네, 결론. X 작은 것이, 이게 증가함수라면, X 작은 거와 Y 뭐, 작은 거를 뭘로 해주면 되는 거야? 짝꿍으로 이렇게 외쳐주면 되는 거야. 네. 0, 1. 됐습니까? 네. X 제일 큰 거하고 Y 제일 큰 거를 뭘로 외쳐주면 돼? 짝꿍으로 이렇게 외쳐주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A, B를 뭐 하면 돼? 구하시면 게임 끝난다. 이런 말이야. 알아듣겠어? 자, A가 만약에 음수야. A가 음수라면 이렇게 그려지면 안 되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내려와야 되겠지. 감소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거는 함수가 아니다. 이렇게 그려진 거는 1대1 대응이 아니다. 이렇게 그려져야만이 얘가 1대1 뭐가 된다? 대응이 된다. 그 의미라고. 아시겠어요?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짝꿍이 맺어져야 되냐? X 제일 큰 것이 제일 뭐 하는 걸로? 제일 큰 게 제일 작은 걸로 이렇게 맞죠? X 제일 작은 게 Y 제일 큰 거 짝꿍이 된 거잖아. 그 다음에 X 제일 뭐한 게 작은 거는 Y 제일 뭐한 거 큰 걸로 이렇게 짝꿍이 되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0,2하고 1,-1 두 점을 지나는 직방을 구하시면은 그게 바로 AB가 된다. 이런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어요? 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한 함수가 아니다. 1대1 함수다. 그런 거예요. 의미. 그 다음에 증가일 때 뭐일 때? 감소일 때. 알겠지? 증가일 때는 얘들아 끼리끼리 노는 거야. 제일 작은 애는 작은 애끼리, 큰 애는 큰 애끼리 노는 게 증가함수야. 그게 보편적인 거야.
감소 함수는 파괴되는 거야. 제일 작은 애하고 제일 큰 애하고. 드라마 속 이야기예요. 재벌 남자하고 이렇게 마트에서 일하는 아씨. 현실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절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이 올라가셔야 좋은 이렇게 급에 맞는 남자를 만나지 마트에서 열심히 청소하면 못 만납니다. 여성 비하 아니에요. 현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보자. 295번 별표 5개. 왠지. 자, X에서 X로의 함수라고 했지. 이거 쌤이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얘는 그러면 뭐냐면 정의역이 얘란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럼 정의역은 X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네. 그 다음에 여기는 공역 쪽이니까 공역 쪽은 X로 표현을 안 하고 뭘로 표현하겠어? Y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XY만 사용되는 것에 따라서 X에 사용되면 X로 바뀌면 되고 Y로 사용되면 Y로 바뀌면 되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아, 이 함수 같은 경우는 X도 K라는 어떤 특정한 수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사진 보냈대요. 조용일이. 우리 형입니다. 자, Y도 K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들 이 말은 무슨 말이니? 이 말은? 네.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렇지. X값과 Y값이 똑같은 1,1에서 시작한다든지 2,2에서 시작을 한다든지 그런 말이 되겠지. 마이너스 5,-5에서 시작을 하는데 K값에 따라서 이제 이해됩니까? 왜 그러냐면은 X도 K에서 시작을 하고 Y도 5에서 시작하니까 K에서 시작하니까.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고. 얘가 1:1 대응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시작점이 K,K니까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가 얼마야? X는? 마이너스 2겠지. 충분히 알죠? 그쵸? 네. 그러면 K,K니까 Y,X 그래프로 생각 그려보면 뭐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면 해보자. 이렇게 알겠니? 이렇게 그려질 수가 있겠지. 그러고 나면은 이 점하고 이 두 점이 바로 어떤 점이 되는 거야? K,K의 후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점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들은 뭐가 될 수가 없어? K,K라는 거를 뭐야? 수용할 수가 없다고. 말이 단어 생각이 안 나냐? 조건에 참이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 네. 이게 이제 1:1 대응이 된다는 거는 뭐냐면 주어진 어떤 X든 Y든 꽉 채워서 모두 다 짝꿍이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 그쵸? 1:1 대응이 돼야 되니까. 1:1 함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1:1이라는 이 조건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고 증가 또는 뭐 감소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그래프가 증가나 감소만 뭐가 돼야 된다고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지. 그리고 1:1 대응이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K,K라는 점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그거보다 크거나 같은 X값, Y값에서는 그래프가 증가나 감소만 나타나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자 여기다가 K,K를 한번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네. 식이 K는 K제곱 플러스 4K가 돼서 너 넘어오면 3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럼 결국 K는 뭐가 되겠어? 0 또는 뭐가 되겠니? 3 이렇게 되겠지. 맞아? 아니네. 플러스죠. 마3 또는 뭐가 되겠어? 0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점이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하나는 0이라는 점이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자 그러면 과연 K값은 마이너스 3일까 0일까 이제 그 얘기인데 K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어떤 식으로 됐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크거나 같다잖아. 그래, K보다 크거나 같다잖아. 그치? 크거나 같다니까 결론적으로 이만큼의 그래프가 다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이만큼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는 1:1이라는 거에 맞지 않죠. 왜? 감소했다가 뭐 했으니까? 증가했으니까. 증가만 하든지 감소만 해야 된다는 얘기. 왜? 감소했다가 증가하면 얘들아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보면 이 Y값은 X를 몇 명 데리고 있어? 두 명 데리고 있잖아. 그러면 1대1 대응이라는 게 1대1이라는 게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 너는 짝이 될 수가 없고요. 그럼 만약에 네가 짝이라고 하면 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리고 이거에 누구도 X도 0이 되는 거고 Y도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니까 정확하게 모든 조건에 만족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이해되겠어? 네. 그래서 실수 K는 뭐가 답이 돼야 되는 거야? 0. 0이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X에서 X로의 함수이기 때문에 X도 K고 Y도 누구다고? K라는 얘기 알겠니? 그럼 이 K,K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을 한다는 얘기야.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3하고 0이라는 두 후보가 나오는 거야. 두 후보 중에 누가 답이 될 수 있냐? 자, 선생님이 조금 더 히트를 주면 자, 이거 이차함수니까 그래프 그렸어, 그치? 그리고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 2잖아. 그럼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이쪽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있어, 후보가. 그럼 둘 중에 누가 후보가 돼야 되냐? K가 만약에 X가 K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거보다 큰 쪽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큰 쪽을 말하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돼야 되니까 안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지. 여기서 만약에 X가 K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면 이제 답이 바뀌겠지. 그때는 답이 뭐가 되겠니? 마이너스 3이 답이 돼야 되겠지. 왜? 그 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작은 쪽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작은 쪽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증가 감소가 나타나지 않아야 되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 하시면 된다? 찾으면 된다라고 보면 되겠네. 알겠지? 네. 자, 그 다음. 자, 예를 좀 보면, X가 3이고 Y는 4고 X에서 Y를 함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리고 1대1 대응이 된다라는 거는 3, 뭐라고 얘들아? 4를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야. 3, 4. 누구다가? 여기다가. 3, 4를 대입해야 된다고. 알겠어? 왜 그러냐면 X에다가 3을 넣었을 때 이게 지금 크고 크고잖아. 그래 안 그래? 크고 크고라는 거는 증가를 말하는 거거든. 그럼 증가를 말하면 제일 끄트머리 있는 애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 1대1 대응에 맞는 거는 3,4라는 점을 대입을 해도 당연히 뭐가 돼야 돼? 성립해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알겠습니까? 대입을 해보면은 4가 되고요. 3 대입하면 뭐가 되지? 9 이렇게 되니까 3이네. 답은 얼마? 1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되겠어요? 자, 다음 자. 자, 4번. 1대1의 성립 조건. 이 친구도 앞에 있는 친구와 더불어서 굉장히 시험 출제가 아주 높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이렇게 x값을 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서로 다른 모양의 함수를 모아는 건 얘들아 가지고 온 거지. 근데 얘가 실수 전체에서 1대1이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알다시피 여기 있는 1번 친구나 여기 있는 2번 친구는 둘 다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예요. 그래 안 그래? 그러면 1차 함수가 x equal 0이라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동네에는 1번 함수가 사용이 될 것이고 이 동네는 2번 함수가 사용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맞지? 자, 얘네가 1대1 대응이 된다고 선생님이 아까도 뭐라고 얘기했냐? 증가만 있든지 또는 뭐만 있든지 감소만 있든지 그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1번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증가 모양이 나왔다고 하면 얘도 뭐가 나와야 돼? 뭐 이렇게 증가하든 증가폭은 달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 그 기울기를 가져야만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되니까 얘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기울기가 0이거나 기울기가 음수가 돼버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안 되겠지. 만약에 이쪽에서 사용된 게 만약에 음수였단 말이야. 음수. 네. 그럼 당연히 이쪽도 뭐가 돼야 돼? 이렇게 뭐 이렇게 기울기의 어떤 변화는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음수만 되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0이거나 양수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이렇게 구간이 나눠지고 나면 1번에 있는 기울기하고 2번에 있는 기울기가 서로 뭐가 돼야 돼? 부호가 같아야 되는 거야. 뭐가 같아야 된다고? 부호가 같아야 된다고. 양수일 때는 양수, 음수일 때는 음수, 이렇게. 알겠지? 자, 그래서 자, 여기에서의 기울기는 2가 되겠죠. 여기서 기울기는 2-A가 되겠지? 두 개를 모으면, 두 개를 이렇게 곱하면 부호가 같다라는 거는 0보다 뭐하다? 크다, 이 말이네. 이해되겠어? 얘가 양수면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고. 에? 그 얘기지. 네. 얘가 음수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된다고. 근데 그런 거 굳이 따질 필요 없이 부호가 같으니까 그냥 기울 이 1번 함수의 기울기하고 2번 함수의 기울기를 곱하면 0보다 크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고. 두 개의 부호가 뭐가 같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뭐 이 친구는 그냥 0으로 2로 나누면은 의미 없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A는 뭐가 된다고 보면 돼? 2보다 작다. 이렇게 하면 답이 되겠지. 자, 발전 문제는 얘보다 조금 더 그냥 내용만 좀 복잡한 것 뿐이에요. 한번 볼게요. 자, 실수 전체 집합 아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가 1:1 대응이 되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말이 되는 거고. 자, 절대값이 있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개로 나누시면 된다고. 알겠어? 자, 두 개로 나눠보면, 자, 얘는 뭐가 되겠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클 때와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가 되겠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얘는 어떻게 되겠니?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기울기는 뭐니? a하고 마이너스 4가 되겠지. 여기서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a하고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기울기가 아닌 건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기울기만 신경 쓰시면 돼요. 여기서 기울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a-4가 되고 여기서는 뭐가 된다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가 되겠지.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이제 이렇게 부등식 할 거잖아. 그래 안 그래? 조심할 게 뭐냐면 항상 내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의 최고차항은 무조건 양수해야 돼.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양수가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뭐 해야 돼?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됐지? 그래야만 여러분 이거 부호가 안 틀립니다. 예를 들면 a 빼기 2 4 마이너스 a가 0보다 다 크다. 이거 a 범위 뭐가 돼? 이거 만족하는 a 범위 뭐가 돼? 아, 0보다 크니까 큰큰작작 해가지고 얘가 2고 얘가 4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곱해보면 최고차항이 뭐가 되니 얘들아? 음수가 되잖아. 그럼 당연히 넘어가면 당연히 최고차항보다 작다나 돼버리는 거잖아. 이런 실수를 많이 한다고 생각보다. 알겠어?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뭐 하는 거야? 내가 구하려고 하는 미지수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a 빼기 4로 바뀌면 되고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a라는 건 뭐가 되는 거니? 2에서부터 4 이렇게 보아야 되는 거야. 네. 알겠어?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이너스 끄집어냈고요. 이거 마이너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다 했었습니다. 혜인아. 자, 정신 차리고. 그럼 A는 뭐가 되겠어? 마사에서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개수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4에서 마사를 빼면 8개고 둘 다 이퀄이 없을 때 선생님이 1 하나 더 빼주라 그랬지. 네. 답은 뭐가 된다? 7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네. 자, 이거 뭐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똑같아. 절대값이 있으면 항상 얘들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개로 그냥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뭘로? 이거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 x가 1이다. 이렇게 됐니? 네. 그럼 얘는 양수로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양수로 나오니까 어떻게 나오면 되겠어? ax-a 플러스.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그냥 풀이 목적성 다 써주는 건데 다 써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누구만 체크하면 돼? 기울기만 체크하면 돼 그냥. 어차피 나는 그것만 가지고 할 거니까.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니까는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e-ax 이렇게. 누구만 확인해 주면 된다고 얘들아? 기울기만 확인하면 돼요.
기울기만 확인하면 된다고. 알겠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A, E-A니까 그냥 E가 되겠지. 여기는 뭐가 되겠어? E-EA가 되겠지. 됐니? 그러니까 E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로 묶어내서 뭘로? 마이너스, 자, E하고 마이너스 E로 묶어내면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얘가 0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시겠습니까? 두 기울기를 곱한 게 0보다 크면 된다고. 여기가 마이너스 4니까 이것만 이렇게 되면 되겠지. 여기가 어차피 0이니까 4 나눠봤자 0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부등호만 바꿔주는 역할만 하면 된다. 그 얘기야. 알겠어? 최종적으로 답은 A가 1보다 뭐하다? 작다인 4번이 우리가 찾는 답이 된다라고 보면 되고, 이것도 이제 실전에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다 풀 필요가 없어요. 누구만 확인하면 돼? 기울기만 하면 기울기만. 알겠지? 기울기 어떻게 확인하냐? 실전 풀이는 이렇게 돼. 한번 한번 보여주면 예금이 없네. 나는 누구만 의미 있다고? 기울기만. 이 문제는 그쵸? 얘는 기울기가 아니잖아. 기울기는 x의 개수잖아. 그래 안 그래? 절대값이 있기 때문에 절대값이 일단 양수일 때, 뭐일 때? 양수일 때. 그럼 뭘로 나와? A하고 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게 바로 뭐야? E가 되는 거지 뭐. 맞죠? 그 다음에 음수일 때는 당연히 이거의 부호만 바뀌겠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A에다가 E니까 뭐가 된다고? E-EA. 이렇게 그냥 이거 계산하면 끝이야 그냥. 오. 아니 이렇게 푸는 거야 실전 풀 때는. 네. 예쁘게 푸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만 싹싹싹 뽑아서 푸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풀이법을 자꾸 연습해야 뭐가 되는, 시간도 단축될 뿐만이 아니라 문제도 훨씬 어떻게 느껴져? 쉽게 느껴진다고. 알겠어요? 자, 5번 봅시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것은 아까 얘기한 거다. 봐봐. 얘는 항등함수가 아니야. 근데 항등함수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1등급도 얻고 싶은 소망이 있는 것처럼 얘도 소망이 있대. 들어주자. 알겠지? 얘 소망을 들어주면 우리도 이제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야. 한 문제 한 문제. 그 문제가 원하는 소망을 들어줘. 정확하게. 자, 항등함수가 되고 싶다고 했어. 선생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equal x하고의 교점을 찾으면 된다고 했었지. equal x하고의 교점을 찾는 거는 뭐냐면, 얘는 3차함수니까 여러분 보고 3차함수 못 그리잖아.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야 대충. 그럼 이거하고 x하고 이렇게 하면은 교점이 몇 개가 생긴다고? 이렇게 3개가 생길 수가 있다고. 물론 그래프가, 자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는데 y equal x가 이렇게 그려진다면 교점이 2개밖에 안 되겠지. 그럴 수도 있죠. 네. y equal x가 이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하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3개라고 해서 아 너 무조건 3개야 그럼 7개 아, 그러면 안 된다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알겠어? 정확하게 계산하고 살아야지. 이거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이 3차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y 꼴 x는 정해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돼버리면 3개지만 뭐 이렇게 된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된다든지 그러면 2개고 어? 네. 이렇게 되면 하나 아니야. 뭐 또 이렇게 되면 하나고. 그치? 2차함수하고 똑같아. 2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되면 근이 몇 개? 없고 이렇게 되면 근이 몇 개? 하나. 이렇게. 아, 다 이런 거 아니겠어? 그쵸? 그러니까 합성함수가 되고 항등함수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일단은 여기에다가 equal x 그러고 나서 이제 얘를 넘기시면은 x 3제곱 마이너스 뭐가 될까? 2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 equal 0. 이거에 7근만 찾으면 되겠지. 7근의 개수가 몇 개인지만 알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거 여러분 뭐 고1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 하나 찾아가지고 조립제법. 그쵸? 그러면 여기서 1 하나 나왔고, 이거는 뭐 x제곱 마이너스 x 빼기 6이니까 적당하게 2하고 3으로 되겠잖아. 그래 안 그래? 풀만은 뭐 어쨌든 가겠지만 2하고는 겹쳐지진 않겠지. 그러면 3개인 거 내가 확인됐잖아. 3개인 거 확인됐으면 몇 개? 7개.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끝나는 거라고. 원소, 아, 모든 원소의 합이네요. 모든 원소의 합이니까 3개를 다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여기서 합을 구하면 되겠지. 여기서 합 얼마니? 1이죠. 2x의 합이니까.
여기 1 있고 여기 1이 있으니까 답은 뭐가 되겠어? 2가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되죠? 근데 이거 어떻게 애들이 왜 틀리냐? 이렇게 틀려. 이 문제 많이 공부했어. 근데 시험만 되면은 내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 헷갈딱 이상해집니다. 내 머리가 내 머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글자도 내 눈도 내 눈이 아니야. 글자도 잘못 읽고 분명히 있는 글자도 없다고 그냥 생략하고 읽고 하여튼 그래요.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하냐. 여기서 바로 그냥 근을 찾으려고 그래. 이거 인수분해 잘 안 돼요. equal x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넘어가서 그렇게 돼야 인수분해가 편하게 되지. 이 상태 인수분해 안 돼. 인수분해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오씨 이상하네. 왜 안 되지? 그러고 체크, 별표 체크해라. 일단 넘어가. 또 한 번 와서 풀어. 또 그렇게 풀어. 오씨 뭐지? 왜 이러지? 분명히 이거 여러 번 풀어본 건데도 그런 실수를 한다고. 시험 볼 때는 실제로. 알겠지? 그러니까 꼭 체크해야 돼. 항등함수 equal x하고의 교점. y equal x하고의 교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300번 문제 한번 볼게요. 300번 문제는 뭐냐면, 자, 집합 x가 a, b, c 이렇게 원소가 3개가 있습니다. 뭐가 되고 싶다고 얘들아? 항등함수가 되고 싶다고. 근데 위에 거하고는 다르게 얘는 범위에 따라 가지고 뭐 하는 거니 얘들아? 이렇게 서로 3개가 다른 함수야. x가 0보다 작을 때는 무슨 함수? 상수함수, 마이너스 3이라는. 그리고 0에서 2까지는 1차 함수, 기울기가 3인. 그리고 2보다 클 때는 또 무슨 함수? 상수함수. 맞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를 뭐 대충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3으로 왔다가 3x 빼기로 이렇게 갔다가 5로 이렇게 가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실수 전체라고 한다면 fx 그래프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가 항등함수가 되고 싶다고. 그러면은 자 이런 얘기야. 여기 있는 친구는 지금 x 이퀄 0이고 얘는 x 이퀄 뭐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여기서 y 이퀄 x하고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만날 거라고. y 이퀄 x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겠니? 그러면 당연히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몇 개? 세 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 교점, 이 교점, 이 교점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봐. 주어진 함수 equal 뭐? x 했잖아. 그래 안 그래? 네. 똑같아요. 똑같아요. 얘도 주어진 함수 equal x. 이거 함수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x 없다고. 너 뭐냐 이러지 마세요. 5살짜리 꼬마애가 편의점 들어와도 너 뭐냐 이러면 안 돼요. 손님이잖아. 무시하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냥 대놓고 x가 뭐 여기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그냥. 그치? 아니 x 이퀄 마이너스 3이니까. 당황하셨나요? 고객님? 그 다음에 얘는 이거 이퀄 얘도 x가 되고 이퀄 x가 된다고. 그럼 여기서는 x값이 뭐가 되겠어? 얘는 x값이 1 되겠지. 여기서는 x값이 뭐가 되겠니? 당연히 x값이 5가 되겠지 뭐. 그러면 이 점은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란 점이고요. 왜? y equal x 위에 있는 점이면 무조건 x가 y값이 똑같다고. 항등함수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여기 함수가 항등함수가 된다라는 거는 x값과 y값이 똑같은 애가 누구냐를 찾는 건데 그걸 찾는 방법은 뭐라고? 실수 전체에서 항등함수인 y equal x를 데리고 와서 야 니가 뭐 하는 거야? 딱 비교해 보는 거야. 그러면 너하고 걸린 얘네들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항등함수가 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1 그 다음에 얘는 5,5 이렇게 세 점이 이 점이 된다. 너 마 5 아니 너 마 3 너 1 넌 5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러면 당연히 FA, FB, FC도 당연히 뭐겠니 얘들아? 당연히 마 1, 마 3, 1, 5가 되겠지. XY가 똑같으니까. 맞아요? 그래서 답은 바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답이 되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려면 봐봐. 1학기에 비해서 계산이 뭐 많습니까? 계산 별로 없어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역함수, 합성함수는 이러한 과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좀 더 복잡한 과정이.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는 피곤하셔도 일단은 조금 확실하게 좀 복습하시고 내일 꼭 영상 다시 한번 보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목요일 날 오세요. 7일 오셨습니다. 고등하에서 내일 할게. 자, 301번. 자, X가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얘가 마찬가지 뭐가 되고 싶다고 얘들아? 항등함수가 되고 싶다고,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되게 단순하죠? 왜 되게 단순하냐면, 봐봐. 여기 있는 애 짝꿍은 무조건 얘야. equal 뭐니까? X니까. 그쵸? 세개 중에서 여기서 한개 나오고 여기서 두개 나올 거 아니야. 세개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얘가 상수함수면, 상수함수는 무조건 얘가 3이면 당연히 x도 3일 때이 점이 항등함수가 되는 점이지 않겠니? 뭐 다른 뭐 여기 1 이런 게이 점이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어요? 아예 없어. 그 상수함수는 무조건 y 값이 딱 있으면 x 값도 그 값에서 무조건 항등함수가 될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점이야.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x equal 3은 여기서 나오니까 결론적으로 여기 자 ax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e equal x라고 이렇게 내가 뭐 하는 거에서 여기에서의 근이 바로 뭐가 되냐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이두 노마가 바로 뭐가 된다 근이 된다라는 것을 알면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를 아는 게 이제 발전 문제 고2 때 문제 나왔던 문제네요. 모의고사에. 지금 의미 이해되겠어? 얘가 항등함수가 되려면, 항등함수가 될수 있는 게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잖아. 세 군데에서만 항등함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지금 얘는 3이 주어졌기 때문에 x든 y든 무조건 3밖에 안 되니까 너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아니, 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애고 얘하고 상관 있는 애두 명은 무조건 얘하고 얘인데 조심할 게 뭐냐면 이거 equal 0의 근이 이것이 아니라고 절대. 항등함수는 뭐라고? 주어지는 함수와 y equal x하고의 교점이 얘가 된다 그 얘기라고. 이것만 정확하게 인식하시라고. 항등함수를 어떻게 찾았어? 항등함수를 찾을 수 있는 그 자를 가져온 거야. 항등함수 자. 항등함수 자가 뭐야? y equal x야. 그 자를 가지고 와서 딱 대봤더니, 딱딱딱 걸린 애들이 있어. 아, 니네? 항등함수. 그러면 된다는 얘기지. 알겠어? 그래서 선생님, 여기서도 아까 니한테 뭐라 그랬어? 이렇게 안 하고 인수분해 한다고. 선생님,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수분해도 안 돼. 인수분해 왜안 되지? 이상하네? 그러고 별표 치고 넘어간다니까? 아, 당연히 네가 안 되게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임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항등함수 자를 가지고 와서, 측정기를 가지고 와서, 그걸로 측정된 게 항등함수다, 그 말이라고.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넘기면.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x 마이너스는 0이고, 당연히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 근과 계수와의 관계 쓰면 되겠지. 두 근의 합은 뭐가 됩니까? a분의 이거 부호반대니까 1마 b 하시면 두 근의 합 마삼 하면 되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마 2가 2가 된다. 여기서 a 구하고 집어넣어서 b까지 마무리 하시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네요. 오케이? 자, 다음 여섯 번째. 자, 함수의 개수를 한번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집합 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y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에서 y로의 함수를 물어봤어. 지금 물어보는 걸 봤더니 함수의 개수 1대1 상수 뭐 이런 거 물어봤네. 그치? 일단은 함수라는 거는 얘들아 b가 누가 선택이 됐냐는 아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뭐가 상관이 있는 거야? a가 그냥 가기만 하면 되잖아. a가 갈 곳이 몇 군데니? A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 2, 3, 3개가 되겠죠? 3 곱하기. B는? 마찬가지죠? 겹쳐도 상관이 없으니까. B도 1로 가든 2 가든 3 가든 상관이 없잖아. C도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3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함수의 개수는 뭐가 되냐? 27가지가 된다, 이 말이야. 이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안 되니?
아, 예를 들면 내가 자 상의가 세 벌이야, 하의가 다섯 벌이야. 내가 옷 입을 수 있는 가짓수가 몇 가지야? 열다섯 가지야, 열다섯 가지 아니야. 상의 1번에다가 하의 1, 2, 3, 4, 5. 상의 2번에다가 하의 1, 2, 3, 4, 5. 상의 3번에 하의 1, 2, 3, 4, 5. 그러니까 3 곱하기 5. 15. 그 얘기라고, 그 얘기. A가 3개, 3가지가 있어. 그거에 또 각각이 몇 가지씩 나와?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렇지? 여기서 또 몇 가지씩 나와? C가? 3개씩 나올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하면은 이게 27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1대1이라는 거는 뭐냐면 A는 3개를 갈 수가 있어. 그치? 그럼 B는 A가 간 곳은 가면 안 되겠지. 가면 1대1이 아니니까. 그럼 B가 갈 수 있는 곳은 몇 군데란 얘기니? 두 군데란 얘기겠죠. C는 몇 군데입니까? 한 군데밖에 안 되니까 여섯 가지가 되겠네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상수함수는 그냥 Y의 개수. 이 X에 있는 A, B, C가 1로 다 몰릴 수도 있고 2로 다 몰릴 수도 있고 3으로 몰릴 수도 있으니까 Y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상수함수에 뭐가 된다? 개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맞죠? 네. 자, 발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64. 자, 얘가 A개만큼 가면 얘도 A개만큼 가고 얘도 A개만큼 가겠지? 아까 했잖아, 우리가. 네. 자, 너 3개, 너 3개, 너 3개니까 그래, 안 그래? 함수의 개수일 때는, 함수의 개수일 때는 A가 3개 갈 수 있으면 B도 3개 갈 수 있고 C도 3개 갈 수가 있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y 개수가 몇 개인지 몰라. 그냥 y에는 원소의 개수가 ny가 몇 개라고 보자, a개라고 보자는 얘기야. a개라고 보면 얘가 갈 수 있는 게 a개, 얘도 a개, 얘도 a개가 되겠죠. 함수의 개수니까 1대1 아니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a 세제곱이고요. 64라는 거는 4의 세제곱이라는 거는 초등학교 3학년도 아는 내용이잖아. 그렇죠? 다 알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a는 뭐가 되겠습니까? 4가 되는 건 다 알겠죠? 어, 아, 네가 몇 개 있냐? 네가, 아, 내가 원소가 4개 있구나, 그 얘기야. 1대1 함수는 몇 개냐? 그러면 A 너는, 아니, 1 너는, 그래, 네 군데 중에 하나 가. 그러면 2 너는 1이 간 거 빼고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네가 선택해서 가. 그러고 나면 3 너는 이렇게 가끔 되겠지. 답은 몇 개? 24개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찾는 답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이제 복합적인 게 우리가 뒤에서 배울 경우의 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어쨌든 약하다고 생각되는 친구들은 영상 미리미리 많이 보셔야 돼. 그리고 2학년 때는 훨씬 더 복잡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을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약하면 미리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딱 그 상황을 만족하시면, 맞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 이야기 한 10분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자, 절대값 기호를 포함한 함수의 그래프인데요. 절대값 함수의 기호를 포함한 그래프는 원래 이제 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부분에서 다룰 거는 두 가지만 다룰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절대값이 어디에 씌워져 있어? 통으로 다 씌워져 있는 거를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어디에 씌워져 있는 거야? X에만 씌워져 있는 거야. 선생님이 구분 한번 해볼게요. 자, Y가 만약에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이퀄 이러면 안 되지. 자, 이러한 함수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알겠지? 자, 이렇게 통으로 씌워져 있는 거 선생님이 1번이라고 하고요. X에만 씌워져 있는 걸 2번이라고 한번 하면 자, 얘는 1번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렇게 표현됩니다. Y는 통으로 씌워져 있으니까는 이렇게 내 눈앞에 표시가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표시되거나 이렇게 표시되거나 이러할 때 됐습니까? 자, 2번은 어떻게 표시가 되느냐? Y는 X에만 이렇게 씌워져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X에만 씌워져 있는데 실제로 짝수 제곱일 때는 절대값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짝수지수일 때는 절대값이 있든 없든 양수든 음수든 무조건 양수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래서 수학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는 기호는 굳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게 맞는데 어떻게 더 많이 써있냐, 실제로는 이렇게 더 많이 써있습니다. 정지 한번 하면 홀수, X가 홀수 지수에 대해서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는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얘는 이러한 상황과 똑같고 그거는 얘, 아이고 얘 안 보이네. 이러한 상황, 어이? 더 보이네? 아, 니네 보이지? 네. 어쨌든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구분되겠지, 식으로는. 자, 그럼 그래프 그려보자. 그래프 어떻게 그릴 거냐? 자, 일단 1번부터 시작 출발할게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는 이거 선생님 다 배운 거야. 너희들 다 알지? 선생님 한 번 더 복습해 주는 거야. 다 배웠어, 이거. 고등상에서 다 배웠던 거야. 자, 이거를 그리세요. 일단 1번 그래프나 2번 그래프나 절대값이 있는 그래프는 일단은 절대값을 신경 쓰지 말고 일단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그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리고 얘는 근이 뭐가 되니, 3하고 1인데 2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3, 이렇게 돼 있어. 알겠지? 1번처럼 통으로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는 아래쪽에 있는 거를 꺾어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질적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1차 함수는 꺾어 올리니까 V자 모양의 함수가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거하고 똑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지. 2차 함수 통으로 씌워져 있으면 일단은 그려라. 그리고 X축 아래에 있는 걸 어떻게 해라? 꺾어 올려라. 됐습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얘는 나중에 이제 뭐가 중요하냐면 이런 게 중요해.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떤 이제 상수함수하고의 교점의 개수를 가지고 또 이제 좀 이렇게 난이도 어렵게 문제를 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상수함수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교점 몇 개야? 두 개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 네 개가 되겠지. 이렇게 되면 몇 개가 되겠어? 세 개가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y equal k와 뭐 교점이 3개다. 교점이 3개가 되는 k값을 구하실 때 문제가 나온다고. 그럼 교점이 3개가 되는 k값은 어떻게 되느냐, 얘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여기 y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면 생각을 해봐. 꺾고 올리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지? 2가 되겠지. k값은 이렇게.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더 어렵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 막 29번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자, 하여튼 이제 그럼 그다 치고, 자, 1번 아시겠죠? 자, 2번은 어떻게 하냐? 2번은 얘들아, X에만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 2번. 일단은 그립니다. 항상 일단은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자, 이렇게. 여기가 마 1, 얘가 지금 3이잖아.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됐지? 그러니까, X에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그럼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즉, X가 양수인 부분만 이렇게 남겨 놓으시고 여긴 지웁니다. 알겠니? 자, 원래는 이제 사실 네 가지 형태가 있어서 절대값이 X에 씌워져 있는 거, 뭐 Y에 씌워져 있는 거 이렇게 나눠지거든. 근데 절대값이 Y에 씌워져 있는 거는 우리 함수의 어떤 정의상으로 보면 함수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아. 그러니까는 실질적으로 니네가 앞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더라도 이 두 가지를 거의 많이 다뤄. 전체로 씌워진 거, X에만 씌워진 거, 이렇게. 알겠지? 두 가지가 중요해. 그래서 X에 씌워진 거는 X가 양수인 쪽만 놔두고 지우라고. 그리고 이거를 Y축 대칭. 무슨 대칭? Y축 대칭. 그러면 이게 바로 2번 함수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2번 함수. 그러면 여기가 3이면 당연히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 그래서 이거에 여러분이 근을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구해보시면 마삼하고 3이 근이 나옵니다. 알겠어?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오늘 수업은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고요. 이 절대값 두 가지, 통으로 씌워져 있냐, x에만 씌워져 있냐. 통으로 씌워져 있으면은 일단은 그리고 나서 꺾어 올려. 그럼 끝이야. 네. 두 번째, x에만 씌워져 있는 거는 일단은 원래는 이렇게인데 이렇게도 표시가 된다라는 거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그거 그릴 때는 그냥 일단 그리시고 나서 X가 양수인 쪽만 놔두고 지우고, 알겠지? 그거를 Y쪽 대칭. 그래서 완성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고생했어요.